제 소개를 좀 먼저 드려볼게요. 저는 저고요. 저는 서울 강동초등학교를 나왔고, 강일중학교를 나왔고, 건대부고라는 서울 강북에 있는 인문계 고등학교를 나왔습니다. 서울대 정치학과를 졸업했고, 우리 정우주 씨가 지금 대학원 다니고 있는 그 학교죠. 서울 정치학과 대학원을 나왔어요. 제가 이게 중고등학생들한테 진로 특강하러 다니느라고 이런 식으로 자기소개를 만들어 놨는데, 여기쯤 되면 이제 청소년들이 오 하고 이렇게 반응이 와요. 여러분들은 뭐 어쩌란 말이니? 자랑하니? 뭐 약간 이런 거겠죠. 그 다음에 이제 공군사관학교라는 데서 교수원으로 군복무를 했어요. 그래서 정치학을 석사까지 하고 나서 군대를 이제 강사로 정치학 강의를 하면서 군복무를 한 거죠. 그래서 20대 10년간은 거의 정치학을 공부하고 가르치면서 보냈다고 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MBN 기자가 된게 2007년. 30살이 넘어서 이제 처음으로 기자가 됐고, 그 다음에 앵커도 잠깐 했어요. 이렇게 생겨도 앵커를 할수 있다. 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청소년 연설대전이라는 행사를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는데, 오늘은 뭐그 얘기보다는. 그래서 이게 저 앵커할 때 사진. 못 믿을까봐 갖고 왔어요. 얘들은 누군지 아시겠어요? 지금은 해체한 걸로 추정되는 라니아라는 걸그룹인데, 오죽 나갈 데가 없으면 MBN까지 나왔을까? 좀 안타까운 마음에 제가 이제 한번 촬영을 같이 했던 기억이 있고. 그 다음에 요거는 제가 작년에 청와대 잠깐 파견을 가서, 이게 대통령 취임하시고, 제가 문재인 대통령 마크맨이었어요, 후보 시절에. 그래서 마크맨 활동이 끝나고, 이제 청와대로 가는데, 이번에는 인수위가 없었잖아. 인수위가 있었으면 인수위로 파견을 갔을 텐데, 이번에 인수위가 없이 바로 청와대로 들어갔기 때문에 같이 청와대 이제 출입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게 첫 주, 임기 취임 첫주 주말에 토요일 날 대통령이 처음으로 등산을 갔어요. 그 청와대 뒷산 등산할 때 그때 되게 화제가 많이 됐잖아요. 그때 저도 같이 마침 근무하는 날이어가지고 또 맨날 운동화 신고 다니고 그래서 잘 됐다 그러고 제가 가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따라갔다 왔던. 근데 이제 청와대 여기가 동산인데, 그 등산 올라가기 전에 대통령님이 좀 먼저 와서 기다리고 있는데, 기자들 중에 누구 같이 사진 찍은 사람 오세요 그래가지고 이게 웬 떡이냐고 달려가서 옆에 앉아서 찍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말했던 대로 연설대전이라는 행사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제가 그냥 만약 일반적인 기자로 기자 활동만 하는 사람이었으면 굳이 안 불렀겠죠. 뭔가 좀 특이한 짓을 하니까 부른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하는 특이한 짓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2014년에 그 이제 한국에 있는 중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연설을 가르치고 또 연설할 수 있는 무대를 마련하는 연설대회, 그 대한민국 청소년 연설대전이라는 행사를 이제 개최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1차, 2차, 3차, 4차, 5차, 6차, 7차, 8차, 9차, 10차까지. 그래서 올해 8월이죠. 올해 8월까지 10번의 이제 청소년 연설대회 이렇게 했고, 여기 앉아있죠? 이렇게 잘 보면 어딘가에 다 숨은 그림 찾기처럼 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이 청소년들이 졸업하면 대학생이 되잖아요. 그래서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설대전도 개최를 했었고, 또 대한민국 주부들을 대상으로 한 연설대전. 또 어머니들도 다 하실 말씀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이분들 모아놓으면 아주 대단한 이제 스토리가 막 쏟아져 나옵니다. 여기도 어딘가 찾아보면 제가 여기 있네요. 그 다음에 이제 청년들을 대상으로 한 연설대전도 했어요. 왜냐면 대학생이 아닌 청년도 있으니까. 그래서 청년 연설대전도 2차, 3차, 4차 올해 5월까지. 그래서 이제 연설대전을 했고, 요즘은 이제 중앙에서만 연설대전을 하니까 또 이렇게 지방에 계신 분들이 많이 좀 불만이 있으셔서 안양시로 내려가서 안양에서도 청년 연설대전을 한번 개최했고, 가장 최근에는 용산구에서, 제가 사는 동네가 용산구거든요. 그래서 저희 동네에서도 한번 하자 이래갖고 용산구에서도 청년 연설대전을 개최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연설대전뿐만 아니라 저는 또 대학에도 관심이 많아요. 아까 말한 것처럼 20대 10년을 대학에서 보냈기 때문에 배우기도 하고 가르치기도 하고 대학원도 나오고, 그래서 저는 대학을 한번 직접 만들어 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신촌대학교라는 그 서울 신촌에 있는 그 이렇게 빈 공간들, 이건 뭐 말하자면 스토리가 긴데, 어쨌든 그 공간들을 좀 재활용하고 또 뭔가 가르치고 배우고자 하는 사람들이 서로 만날 수 있는 계기를 한번 마련해 주자라고 해서 신촌대학교라는 대한대학을 설립을 했고, 그 신촌대학교 모델을 그대로 용산구로 가져와서 이태원대학교라는, 또 이태원에 또 대한대학을 하나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죠. 그래서 신촌대학교는 지금까지 8학기를 운영했고 이태원대학교는 2학기 운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저는 이제 여기서 필살기 논작학과라는 글쓰기학과, 제가 이제 기자니까 주로 언론사 시험에 도움이 되는 글쓰기, 그 다음에 연설학과, 세상을 바꾼, 아까 연설대전 많이 주최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연설대전을 한 경험들을 가지고 연설학과를 개설해서 이제 수업을 진행하고 있는 이제 그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기자한테 딴 짓을 많이 하죠. 기자 활동 별로 열심히 안 해요. 요즘은 노조 활동하느라고, 저는 요즘 노조 전임자예요. 그래서 MBN 노조의 어떤 전임자 사무국장으로 일하고 있고, 그래서 요즘 취재는 작년에 이제 청와대랑 국회 출입한 걸로 일단 마감을 하고, 올해랑 내년 2년간은 노조 전임자로 일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더 많아졌어요. 주 5일에 10 to 5에 연휴 다 쉬고 주말 다 쉬고 휴가 다 가고
그러니까 이제 시간이 많으니까 이런 짓을 하고 다니는 거지. 하여간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정우진 씨가 저한테 강의 요청을 했을 때 뭔가 이 그 남북관계에 관한 전문가나 그런 분을 소개해 주거나 혹은 이제 이 청년 조직 활동을 하고 있으니까 이런 청년 단체 활동에 도움이 될 만한 좀 말씀을 해줄 분을 찾는다고 해서 저도 20대 때 그런 활동을 많이 했거든요. 그 아까 소개한 건 주로 30대 이후에 한 활동들인데 제가 기자가 되고 나서 한 활동들. 제가 20대 때 이런 그 여러분과 비슷한 나이 또래에 비슷한 컨셉의 활동을 했던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서울지역정액과연합이라고 서정년이라는 활동을 했었는데 지금도 아마 페이스북 찾아보면 서정년이 아직도 활동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조그만 모임이지만. 근데 제가 활동을 했을 땐 좀 컸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저도 이런 식으로 이제 정치학을 중심으로 해서 정치 공부를 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뭔가 사회적으로 의미 있는 그 대학생 혹은 청년으로서 활동을 해보자 이런 취지로 활동을 했고 제가 20대 거의 한 10년간을 또 그 활동을 쭉 했기 때문에 또 그 활동을 지금까지 이어서 지금은 약간 다른 형태로 독서 모임의 형태로 또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소개를 드리고 그걸 통해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런 모임을 활용할 때 이런 모임을 만들어 나갈 때 주의해야 될 점이나 좀 고민해 봤으면 하는 점 그런 것들을 몇 개 말씀드리고 또 토론하는 시간으로 진행을 했으면 합니다. 일단 제가 했던 일단 제 대학 시절 좀 돌아가 보면 이 세 명 중에 누가 전지 혹시 아시겠어요? 가운데가 아닙니다. 가운데가 아니라고 다들 가운데라고 찍는데 가운데가 아니고 이쪽에 그러니까 이제 참 세월이라는 게 야속하죠. 참 이게 안타까워요. 근데 어쨌든 저는 서울대 정치학과를 96년에 입학을 했고 이 가운데 있는 친구는 지금 외교관이 돼서 지금 호주 대사관인가 가 있고 저 끝에 있는 친구는 연합뉴스 기자예요. 이 친구도 청와대도 출입했었고 그래서 이제 정치학과를 다닐 때는 저희 때는 학생운동을 좀 하던 시절이었어요. 96년인데도 불구하고 학생운동이 한풀 꺾이긴 했지만 이른바 한청년운동, 전대협운동이 끝나고 한청년으로 넘어가서 한정권이랑 이름이 좀 비슷하네요. 이른바 도시 게릴라로 불리는 한청년. 그래서 뭐 데모도 좀 하고 뭐 그때까지만 해도 뭐 벽돌 던지고 이런 게 좀 있었어요. 근데 심하게 하진 않았고 이미 김영성 정부로 들어서서 민주화가 됐기 때문에 그렇게 빡세게 하는 상황은 아니었는데 마지막으로 97년에 연세대에서 한번 큰 사건이 있었죠. 연대사태. 그래서 저는 학생회 활동을 좀 했었어요. 97년에 학생회 활동할 때 여기 요 끝에 앉아 있는데 저는 그 학생회에서 사무국장. 지금도 노조 사무국장인데 그 당시에도 노조 사무국장 했었어요. 20년 만에 다시 사무국장에 컴백을 했습니다. 이건 서울대 사회과학대학, 뭐 우진 씨 잘 아시겠지만 그 앞에 있는 아고라라고 하는 공간이죠. 그래서 이제 과학생애들이 이렇게 조그맣게 모임하는 여기는 요 빨간 옷 입은 친구가 지금 서울대 고미사학과 교수님이 됐어요. 그래서 얼마 전에 모나리자에 대해서 강의하는 사진을 봤는데 요 친구는 연합뉴스 기자가 됐고 요 친구도 연합뉴스 기자가 돼서 지금 베이징 특파원으로 가 있고 뭐 맞습니다. 뭐 미국 유학한 친구도 있고 또 뒤에 의사된 친구도 있어요. 이렇게 때려치고 다시 대학을 가서 의사된 친구도 있고 뭐 복잡합니다. 뭐 다양한 친구들이 같이 학생회 활동을 했던 지금 그 당시 학생회장이었던 친구는 대치동에서 아주 잘 나가는 논술 강사로 돈을 아주 막 쓸어 모으고 있다는 프로세스 논술학원이라고 혹시 들어봤나? 프로세스 혹시 연대 좀 공부 잘하는 애들이 들어봤을 수도 있어요. 그 원장님이십니다. 근데 어쨌든 뭐 변호사된 친구도 당연히 있고 그래서 이제 저는 이 그러니까 모든 그 청년 활동의 기본을 학생회에서 일단 배웠다. 그 당시에는 학생회 활동이 되게 활발했고 지금처럼 비권 위주가 아니라 운동권 위주의 학생회였고 이 당시 학생회라는 거는 전국 조직이었어요. 한청년이라는 것 자체가 전국 조직이잖아요. 단순히 이제 어느 한 학교의 총학생회뿐만 아니라 지금은 그런 형태의 전국적인 조직의 학생회 연대는 없잖아. 그냥 각 학교별로 총학생회가 남아있는 정도죠. 그것도 비권이 하기도 하고 뭐 무산되기도 하고 뭐 그러는데 그 당시에는 굉장히 강력한 전국 조직이 있었고 그 전국 조직 산하에 이제 사회대 학생회장, 그러니까 단과대 학생회장이 되면 그 한청년 대의원이 되고 뭐 이런 대의원이 되면 바로 이적단체 소속이 돼서 바로 이제 경찰에서 조사를 받게 되고 이제 경찰의 추적을 피해서 학교 밖으로 못 나가고 뭐 이런 일들도 있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요 그 학생회장 했던 요 친구는 2년간 서울대 안에서 먹고 자고 학교 밖으로 못 나가고 뭐 그런 옛날 일이죠. 이제 그런데 사실은 저는 학생운동을 본격적으로 했던 사람은 아니었고 원래 이제 학생운동보다는 정치학 공부에 좀 더 관심이 있어서 학생운동보다는 저는 오히려 정치활동에 더 관심이 많았어요. 그냥 이제 그야말로 정치학도로서 어떤 이렇게 그 활동하는 것에 더 관심이 많아서 학생운동은 사실은 약간 사회운동에 가깝고 좀 진보운동의 진보적인 성향의 운동이라면 저는 그 당시엔 보수 정치인이라고 막 놀림을 많이 받았는데 왜냐하면 김대중 대통령을 지지했었거든요. 근데 여러분 알겠지만 97년에 김대중은 그렇게 인기 있는 정치인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김대중 후보 선거운동할 때 사진인데 여기도 제가 있습니다. 어디 있을까요? 김대중 대통령이 바로 옆에 이렇게 자꾸 다른 사람이랑 헷갈리시는 것 같은데 지금과 얼굴이 많이 다르다고
많이 달라요. 그래서 김대중 대통령님이 대선 그 후보 그 CF 촬영하던 그 촬영장에 같이 응원 겸 이제 구경하러 갔을 때 그 뒤에 서서 같이 이 대학생 모니터 요원이라 그래서 김대중 대통령 그 쫓아다니면서 TV 토론 같은 거 모니터하고 보고서 쓰고 나중에 직접 거리에 나가서 선거운동도 하고 막 그랬어요. 그래서 이 활동을 하던 시절이고 그러니까 이런 활동을 했기 때문에 기존 학생 활동가들한테는 얘는 보수다. 왜냐면 그 당시 학생운동은 다 진보, 특히 뭐냐면 권영길 씨라고 혹시 아세요? 권영길? 예, 민준, 당시의 민주노동당. 그때는 민주노동당이란 이름도 아니었고 국민승리 21이란 이름이었어요. 그러니까 정당의 전 단계로서 국민후보로 이제 출마를 하셨었는데 그 97년 대선 당시에 권영길 지지운동을 거의 다 우리 과를 비롯해서 대부분의 대학생들이 다 거기에서 선거운동을 했고 우리 과에서 김대중 대통령 내놓고 지지하는 사람은 저하고 한 두 명 정도밖에 없었어요. 저희 과 동기들 중에서도. 근데 저는 아예 그냥 지지하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캠프에 참여를 해서 한 6개월 정도 활동을 했고 그래서 제가 대학교 2학년 2학기 학점이 0.0이에요. 2학년 2학기가 97년 대선이 있는 해거든. 그래서 제가 여러분 본회의한 것처럼 저는 그 모의국회라는 걸 했어요. 서울대 정치학과의 관악민국 모의국회라는 게 있죠. 그래서 그 모의국회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김대중 그 학생회 선거도 우리 과 학생회도 그때 했기 때문에 과 학생회 선거를 참여하고 그 다음에 대선 12월 말까지 대선 운동을 참여하다 보니까 제가 이제 다섯 과목을 신청을 했는데 그 중에 두 과목을 F를 받고 세 과목을 드랍을 시켰어요. 내가 잘못 알았어. 나는 그래서 0.0이 나오면 일부러 0.0을 받았는데 0.0이 나오면 다음 학기 등록금을 안 내도 되는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등록금이 다음 학기로 2월 되는 줄 알고 오케이 그럼 찌질한 학점 받느니 0.0 받자. 그냥 모든 시험을 다 안 보고 그랬는데 알고 보니까 다 드롭을 했어야 돼. 그러니까 두 과목이라도 F를 받으면 내가 잘못해서 F를 받은 거잖아. 근데 다 드롭을 하면 안 드는 거니까 다음 학기로 등록금이 2월 되는데 두 과목을 들은 바람에 할 수 없이 다음 학기에 또 등록금을 냈던. 아 물론 이제 서울대 등록금 그 당시에 87만 원이어서 뭐 이렇게 뭐 과외 좀 하고 장학금 받으면 뭐 큰 부담 없이. 그래서 약간 5학기를 이제 9학기 5년을 다니는 9학기를 다니게 되는 계기가 됐죠. 그래서 0.0의 학점은 지금까지 깨지지 않는 깰 수가 없겠죠. 어떻게 마이너스 학점을 받을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이제 2002년에는 제가 대학원생이었는데 그때는 제가 개혁국민정당이라고 하는 그 기억나시나? 그 유시민이 많은 정당이죠. 저 옆에 유시민 씨가 갑자기 튀어들어갔고 제가 저희가 이제 선거운동 하려고 나가려고 복장 차려입고 준비하고 단체 사진 찍는데 화장실 가던 유시민 씨가 나도 찍을래 하고 달려들어서 이제 사진을 찍었는데 눈을 감고 있는 안타까운 장면이죠. 그래서 2002년 당시 여기 노무현 이것도 있고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을 지지하는 선거운동을 했다. 이게 대학원 2학년 때예요. 그래서 대학원 2학년 때 석사 논문을 쓰면서 이 활동을 같이 했죠. 그래서 이제 그래서 학부 2학년 때는 김대중 대통령 선거운동, 대학원 2학년 때 노무현 대통령 선거운동, 그리고 이제 기자가 되고 나서는 문재인 후보 마크맨. 뭐 대충 어떤 성향인지는 아시겠죠. 저는 뭐 보수도 아니고 아주 진보도 아니고 약간 중도 성향의 사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했던 게 이런 대선 투표 참여 운동 같은 거야. 그래서 여기 보면 2002년 서울대, 여기 서울대 아시겠죠? 여기 어딘지 아시겠어요? 학생회관 앞에 중앙도서관 올라가는 길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 개혁국민전당 대학생위원회 서울대 분의 친구들이랑 이런 식으로 스티커 투표를 하고 다니는 거야. 여기 보면은 이회창, 노무현, 권영길 세 명의 사진이 붙어 있죠. 그리고 스티커 투표를 하고 다니면 이 스티커 투표 자체가 선거운동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젊은 사람들이 많은데서 투표를 하면 되게 노무현을 많이 찍어요. 세대적인 그 지지 성향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만 들고 다니면 사람들은 노무현이 굉장히 인기가 많다고 생각하게 돼요. 그렇지 않겠어요? 근데 실제로 그렇진 않거든요. 진짜 길거리에 나가서 투표하면 유해창도 많이 나오고 실제로 득표는 거의 비등비등하게 나왔는데 어쨌든 이 신촌, 홍대, 뭐 강남역 혹은 대학가 이런 데서 이제 이런 거 들고 다니면서 스티커 투표를 많이 하는 거야. 그러면 사람들이 너도나도 막 이렇게 찍다 보면 노무현이 많아지니까 점점 이제 노무현을 찍어야 될 것 같고 이런 걸 뭐라 그래 정치학에서? 밴드 웨건 효과라고 하죠. 커뮤니케이션 이론에서 말하는 이제 뭐 그런 활동을 하고 다녔던 이게 2002년에 제가 했던 활동이고 그 다음에 이제 공군사관학교를 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공사에서 이렇게 야외 강의하고 막 그럴 때 사진인데 제가 공군사관학교를 갈 때 이제 개혁국민정당이 막 이제 만들어 놓고 대선 치르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3월에 군대를 가야 되니까 이제 군대 가기 전에 이제 저랑 같이 정당 활동했던 개혁당 활동했던 동지들한테 내가 이제 군대를 가면 3년간 이제 장교는 기간이 길거든요. 그래서 이제 40개월, 3년 4개월을 복무를 하고 나왔는데 3년만 기다려주면 내가 돌아와서 개혁국민정당을 진짜 100년 가는 정당으로 만들 테니까 그때까지만 좀 기다려달라. 3년만 잘 지켜달라, 당을. 그리고 내가 군대를 갔는데 내가 석 달을 훈련받고 나오거든요. 석 달을 훈련받고 나왔더니 당이 없어졌어. 그때 유시민 씨가 열린우리당을 창당을 하면서 탄핵 이후에 열린우리당으로 그냥 합쳐버렸죠, 당을. 예, 그러면서 그냥 당이 산산이 없어지고 그리고 나서 이제 저는 노무현 정부 내내 그냥 이렇게 군복무를 했던 거죠.
그래서 군인으로서 3년 동안 계속 보내고 제대하고 나니까 이미 임기 말이었고 노무현 정부의 인기는 바닥으로 떨어져 있었고 그래서 아, 안 되겠다 해서 빨리 취업을 하자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기자를 같은 뭐 그런 스토리입니다. 그런데 제가 사실 여러분 나이 때 했던 활동은 아까 말한 이제 그 김대중 대통령 선거운동을 하고 노무현 대통령 선거운동을 할 그 사이에 그 사이에도 한 5년 정도의 시간이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주로 그 사이에 했던 활동이 서정연이라는 활동이에요. 서울지역정액과연합 서정연이라는 활동인데 그러니까 여러분 한정컨이라고 부르는 거랑 비슷해요. 이름 세 글자 따가지고 이렇게 줄여서 부르는 그러니까 이 서정연이라는 활동은 제가 하기 전부터 이미 있던 활동이에요. 거의 80년대 후반부터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제가 서울대 정치학과 들어왔을 때 저희 95학번 선배들이 하고 있었어. 근데 이제 그 사실 이걸 하게 된 동기는 약간 불순해요. 이게 뭐냐면 서울대 정치학과는 완전 남초 학과예요. 그 당시 요즘은 좀 안 그런데 그 당시만 해도 제가 정원이 38명이었거든요. 근데 여학생이 한 명이었어요. 그 여학생은 지금 서울중앙 검사가 돼 있는데 그 여학생은 진짜 인기가 진짜 많았어요. 그 동기랑도 사귀고 대학원생 선배랑도 사귀고 나중에 법대학생이랑도 사귀고 막 해가지고 뭐 아우 뭐 내 스타일은 아니었어요. 근데 이제 이게 도대체가 뭐 이게 너무 이게 남초 학과라서 도대체 이게 이성 교제를 할 수가 없는 거야. 그 답답한 마음에 뭔가 이게 도대체 뭐냐. 그랬는데 이제 선배 한 학년 선배들을 보니까 그 선배들은 막 이대 정외과도 만나고 막 숙대 정외과도 만나고 막 이렇게 다양하게 활동을 하는 거야. 그래서 이게 뭐예요? 그랬더니 이제 서정연이라는 활동이 있다라는 거야. 그래서 아 그런 좋은 게 있구나. 그래서 내가 근데 이제 저 하려고 그랬더니 1학년은 안 받는다는 거야. 2학년 때부터 활동이 가능하대요. 그래서 오케이 그럼 2학년이 되면 내가 그걸 꼭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게 어떤 문제가 있냐면 제가 2학년 때는 오히려 이 활동을 못했어요. 내가 2학년이 되니까 서정연이 해체돼 버렸어. 왜냐면 기존에 활동하던 주요 멤버들이 다 일거에 군대를 갔어요. 그러면서 이 그 모임 자체가 계속 지속 가능하지가 않고 바로 해산 분위기로 가면서 그 선배들이 우르르 군대를 가면서 이제 활동 중단이 돼 버린 거야. 그러니까 나는 2학년이 돼서 하고 싶었는데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었고 또 2학년 때는 아까 말한 것 같은 학생회 활동을 본격적으로 하게 되면서 뭐 이런 활동을 할래 할 수가 없었죠. 그리고 나서 이제 활동이 끊겼고 그리고 3학년 때는 저는 학과 안에 있는 서울대 정치학과 안에 있는 학회 활동을 뭐 일사랑이라고 해서 노동문제 뭐 한국정치연구학회 그런 이제 학내 활동을 많이 했어요. 학내에서는 학회 활동 공부하는 그걸 하다가 4학년이 됐는데 4학년이면 이제 슬슬 뭐 이렇게 뭐 졸업도 하고 취업도 하고 이래야 되는 상황인데 저는 이제 군대를 아직 안 갔기 때문에 이제 군대를 가야지 뭘로 갈까 이제 그냥 쫄병으로 가긴 좀 그러니까 장교로 가야 되겠다. 학사장교로 가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학사장교 준비하면서 대학원도 가야지. 왜냐면 그때 이제 제가 학부 공부를 하면서 정치학 공부에 좀 이제 눈을 뜨게 됐어요. 그래서 정치학이라는 전공을 좀 제대로 공부해 봐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대학원을 가되 일단은 장교로 군대부터 갔다 오고 그 다음에 대학원을 가자. 뭐 이런 정도의 인생 구상을 가지고 있을 때였는데 4학년이 됐는데 이제 그때 서정연을 되게 열심히 하다가 군대를 갔던 선배들이 복학을 하는 거야. 근데 이제 그 선배들이 복학을 하면서 이제 그 선배들은 이제 복학생이 됐잖아요. 복학생이 돼서 다시 또 그 활동을 하기가 좀 그런 거죠. 자기들도 바로 취업도 해야 되고 이제 목전에 다가오니까. 근데 이 양반들이 자기들은 못하는데 옛날에 했던 그 서정연을 다시 부활시키고 싶은 거야. 자기들은 할 수가 없지만 뭔가 후배들이 다시 서정연 활동을 이어가길 바랬던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우리 과에서 나한테 그 서정연 활동을 해보지 않겠냐고 제안했던 선배는 지금 SBS 기자가 됐어요. 그 환경대학원 나와서 지금은 SBS 기자로 얼마 전에 어제도 언론 30주년 기념식에서 만났는데 언론노조. 이제 그 선배가 이제 나를 데리고 가고 또 그때 서정연의 주축은 고대정액과 서울대정치학과 이대정액과 당국대정액과 뭐 그런 데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멤버들끼리 거기다가 이제 숙대정액과 그런 멤버들끼리 모여가지고 그 옛날에 활동했던 사람들이 다들 후배를 하나씩 데리고 온 거야. 자기 과에서 자기가 봤을 때는 똘똘하다. 내가 똘똘한지 모르겠지만 이 활동 좀 할 것 같다 싶은 후배들을 데리고 와서 이제 다시 만나게 해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니들끼리 다시 한번 이 활동을 잘 해봐라 라고 해가지고 모임을 만들어줬는데 이제 선배들은 이제 복학생이고 또 취업해야 되니까 그 선배들은 그렇게 모임만 만들어주고 다 빠지고 근데 기존에 있는 사람들끼리 다시 활동을 시작한 거죠. 근데 그렇게 모인 사람들 중에서 내가 최연장자였던 거야. 저는 그때 4학년이었고 나머지 애들은 다 학부 2학년 정도 나이였거든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제가 이제 연장자라서 일종의 회장 역할을 하게 된 거죠. 근데 그때는 우리가 서정연을 회장이라고 부르지 않고 그냥 사회자라고 불렀어요. 사회자. 제가 이제 그 세미나 사회를 그때는 뭐 회장을 뽑고 이런 생각도 안 했고 그냥 같이 공부 한번 잘해보자 이렇게 하되 다만 내가 연장자고 내가 이제 학교에서 그런 그 학회 진행을 많이 했으니까 내가 사회를 보겠다라고 해서 제가 사회자가 되는데 이 사회자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면 아까도 제가 들어오자마자 바로 막 진행했잖아요. 이게 사회를 본다는 건 어떤 의미가 있냐면 발언권을 나눠준다는 거거든. 발언을 할 수 있는 권리를 나눠주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민주주의에서는 그 발언하는 게 바로 권력이거든.
결국 이제 발언할 수 있는 권력을 나눠주는 굉장히 중요한 핵심 그 권력자라고 할 수 있죠. 포스트. 그래서 이제 제가 이렇게 저는 뭐 투표로 뽑힌 것도 아니고 그냥 연장자라 그냥 뽑혔지만 자연스럽게 그 발언권을 통해서 이제 서정연을 리드해 나가는 역할을 하게 됐다라는 겁니다. 운영 방식은 뭐 여러분이 하는 거랑 비슷한 것 같아요. 여러분 명지대 와서 이렇게 하는 것처럼 저도 이렇게 각 대학들을 돌아다니면서 주로 연세대 많이 했어요. 연세대가 이제 위치가 찾기도 쉽고 뭐 학교도 예쁘고 그래서 뭐 아시겠지만 이거 연세대 그 무슨 관이라 그러죠 이거를? 문인관이요. 네, 그 뒤에 이렇게 요거 있는 걸로 유명한 그 영화도 찍었잖아요. 뭐 그 이거는 엽기적인 그녀 그 응답하라 이런 것도 찍고 그랬죠. 그다음에 이거 고려대 고려대 정경관 그 뒤쪽에 뒷문 쪽으로 나오는 골목에서 그런 식으로. 요거는 이 친구는 이대 회장했던 하면호라 친구들 지금 미국으로 유학가 있는 친구고. 뭐 블라블라 뭐 이 중에 뭐 다양한 변호사 된 애도 있고 뭐 다양합니다. 기자 된 애도 있고 그러니까 주로 활동은 이제 세미나와 친목 활동이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돌아가면서 여기 보면 뒤에 121차 세미나라고 써 있죠. 저희가 격주로 좀 이따 설명하겠지만 2주에 한 번씩 세미나를 했는데 121차 그러니까 이때가 121차고 제가 페이스북에서 서정연으로 검색해 보니까 뭐 290몇 차 뭐 이렇게 요즘은 그 정도로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장기적으로 이걸 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이제 방학 때가 되면 이런 식으로 MT를 가요. 그래서 이건 여름에 무슨 뭐 가평이나 요즘 그 당시에 왜 머리를 이렇게 빡빡 깎고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그 당시에 제가. 근데 어쨌든 뭐 이런 활동을 하면서 그러니까 세미나를 하면서 공부를 학기 중에는 주로 공부를 하고 방학 때는 이런 식으로 친목 모임 MT 뭐 겨울에도 MT를 가고 여름에도 MT를 가고 그다음에 이제 봄에는 이제 봄 가을에는 주로 세미나를 하고 또 방학 때는 방학 때 세미나를 하고 이런 식으로 세미나와 MT 위주로 서정연 활동을 했다라는 거야. 그럼 서정연이라는 건 뭘 하는 활동이었느냐? 공부를 하는 활동이었죠. 그 어떤 공부를 했느냐? 주로 정치학 공부를 했어요. 왜냐면 제가 정치학도였고 서울지역 정외과연합 기본적으로 정치학이라는 베이스가 돼야 그걸 가지고 뭔가 이렇게 사회적인 활동도 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주로 그 거의 100차가 200차 가까운 넘는 세미나를 했으니까 얼마나 많은 책을 봤겠어요. 근데 이제 주로 그 단골로 많이 보고 이제 반복해서 커리어 채택됐던 것들이 이제 이런 책들이죠. 마키아벨리의 군주론, 로마선언고. 근데 이제 마키아벨리 하면 되게 군주론을 많이 찾고 학교에서도 뭐 보조교재로 많이 읽히지만 저희가 메인 텍스트로 삼았던 건 로마선언고예요. 뭐 정치학을 좀 공부해 보신 분은 알겠지만 사실 군주론보다 로마선언고가 진짜 마키아벨리의 어떤 정수가 담겨 있다고 하죠. 그래서 군주론은 그 당시 로렌초 메디치라는 군주한테 이제 자기소개서 나 좀 채용해 달라고 취업을 위한 자기소개서로 짧게 집필한 거고 그에 비해서 로마선언고는 그 루첼라이의 정원 모임이라고 뭐 여러분 같은 모임이죠. 그 당시 피렌체의 어떤 청년 공화주의자들 청년 귀족들과 함께 이제 마키아벨리가 말년에 청년들과 이제 이렇게 한 20년 정도 여러분과 나 정도 나이 차이가 나는 청년들하고 자기가 그 타키투스의 로마사인가? 그 로마사라고 하는 그 책을 그 우리로 치면 뭐 삼국유사나 삼국사기 같은 책이죠. 그런 책을 같이 강독을 하면서 그 책에서 배울 수 있는 교훈에 대해서 이제 토론한 그런 내용을 정리한 책이 로마선언고죠. 그래서 사실 분량도 로마선언고가 훨씬 더 많고 거기에서 어떤 현대적인 정치학적인 그 함의도 되게 풍부하고 특히 그 민주주의 이후에 어떤 공화주의 정치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부분들이 굉장히 풍부하게 아이디어가 많이 나오죠. 그래서 나중에 좀 이따 얘기하자면 최장직 교수 같은 사람도 한국 정치를 분석할 때 이 로마선언고에 관해서 나온 이야기를 많이 인용을 해가지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군주론은 약간 이제 자기개발서 같은 느낌으로 요즘 많이 소모가 된다면 사실 로마선언고는 좀 더 풍성한 어떤 정치학적 담론 또 정치적 담론이 많은 이제 그런 책이고 권문 수수도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제 써먹을 만한 이렇게 아이템도 되게 많아요. 그다음에 이제 한나 아렌트의 인간의 조건. 이게 이제 마키아벨리와 한나 아렌트는 같이 공부를 해야 돼요. 이게 너무 한쪽만 공부하면 약간 좀 정치에 대한 왜곡된 편향된 인식을 가질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마키아벨리만 공부하면 너무 그 리얼 폴리틱적인 현실 정치적인 혹은 파워 폴리스적인 폴리틱적인 면에 이제 치중되게 되고 약간 편향된 권력은 뭐 총구에서 나온다. 모택동식으로 그렇게만 좀 생각을 하게 된다면 한나 아렌트를 공부하면 약간 그런 생각이 좀 중화되죠. 그래서 아 정치라는 게 단순히 힘으로만 뭐 폭력으로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구나. 폭력이 아니라 이 말과 언어를 통한 어떤 개성의 발현 그리고 이제 그런 어떤 대화와 소통 속에서 생기는 어떤 정치적인 어떤 것 그 더 폴리티컬이라고 하죠. 한나 아렌트의 개념. 그래서 이제 그런 걸 통해서 어떤 이렇게 정치를 이제 마키아벨리적으로 이해하는 게 어떤 거기에 정치가 물론 정수가 담겨 있죠.
그게 사실 어떻게 보면 본질에서 가깝지만 그걸 좀 더 현대적으로도 풍성하게 풍부하게 해석한 게 이제 한나 아렌트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기본적으로 크게 저는 뭐 다른 얘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둘 다 맞는 얘기라고 봐요. 다만 정치의 이런 측면과 저런 측면을 조명한 거지. 근데 이제 한나 아렌트가 사실 요즘에는 더 각광을 받죠. 요즘에 어떤 신좌파나 페미니스트들이나 뭐 이런 사람들은 한나 아렌트를 좀 더 적극적으로 많이 받아들이고 뭐 유행도 하고 한나 아렌트란 영화도 나오고 뭐 정치 철학자로 많이 조명을 받고 있죠.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책이고 막 진짜 이 인간의 조건 읽다 보면 옛날에 여러분 그거 알아요? 이렇게 보다 보면 눈 이렇게 빙 되면서 뭐 붕 떠오르는 거죠. 그 매직아이. 그 매직아이를 보는 것 같은 이렇게 하면서 막 이렇게 어떤 애는 발제 준비하느라고 이거 읽다가 중간에 읽다가 쓰러졌다 그러더라고. 갑자기 머리가 띵 해가지고 그 정도로 굉장히 이렇게 그 밀도 있는 책이죠. 꾹꾹 눌러 담은 이제 그런 책이요. 그 마키아벨리 군주론이 사실 그 역사적인 배경만 알면 굉장히 쉬운 책이잖아요. 군주론은 아주 스토리텔링으로 쭉쭉 지나가는 책이라면 이거는 굉장히 밀도 있게 담긴 철학 책이죠. 하지만 이제 읽어보면 정말 이렇게 많은 고민거리를 던져주는 인간의 본질이란 무엇인가, 정치란 무엇인가. 이런 걸 한번 생각하게 해주는 굉장히 좋은 책이죠. 그래서 이것도 저희가 계속 연달아 몇 번, 몇 년에 한 번씩 요걸 읽은 애들이 이제 그 말 안 나올 때쯤 되면 이제 또 한 번 더 하고 새로운 애들 나오면 또 한 번 더 하고 그래서 마키아벨리하고 한나 아렌트 번갈아 가면서 많이 커리로 다뤘었죠. 그 다음에 이제 토크빌의 미국의 민주주의. 그 사실 이 미국의 민주주의하고 그 다음에 구체제와 프랑스 혁명이라는 책, 그 두 권이 되게 유명하잖아요. 토크빌 책으로는. 그래서 이제 미국의 민주주의도 미국, 토크빌이라는 프랑스 사람인데 이 사람이 프랑스 혁명이 끝나고 나서 아마 나폴레옹 3세 때 아마 활동을 했나 뭐 그 전에 활동했나 그럴 텐데 젊은 나이에 나보다도 어린 30대 초반의 나이에 미국으로 건너가서 한 두 달인가 미국을 여행을 했죠. 그래서 미국을 여행하면서 느낀 점을 가지고 쓴 책이 미국의 민주주의인데 이것도 굉장히 어떤 이른바 공화주의적인 어떤 그 고전들 중에 하나로 그 현대민주주의를 미국을 이해할 뿐만 아니라 사실 미국의 민주주의가 거의 현대민주주의의 모범이잖아요. 그전에는 민주주의라는 게 없었으니까 민주주의라는 게 어떤 식으로 작동하고 근데 이제 이 그 토크빌은 프랑스 사람이었기 때문에 무조건 미국의 민주주의를 찬양한 게 아니라 미국의 민주주의가 굉장히 잘하고 있는데 어떤 문제가 있는지 그리고 이게 프랑스와는 어떻게 다른지 이제 미국의 어떤 지방분권적 민주주의로부터 프랑스는 되게 중앙집권이 강한 나라잖아요. 그래서 이제 미국으로부터 우리가 프랑스가 민주주의를 제대로 하려면 어떤 걸 배워야 될지 그리고 어떤 위험 요소가 있는지 특히 여기서 얘기한 게 이제 다수의 횡포라는 거잖아요. 대개 이제 프랑스나 유럽에서는 소수의 횡포, 권력자나 귀족, 독재자의 횡포에 대해서 많이 뛰었고 그런 걸 저항하기 위해서 혁명도 일으키고 막 그랬는데 미국에서 이제 민주주의가 작동되는 과정을 지켜보니까 오히려 다수가 횡포를 부리는 게 굉장히 다수의 폭정, 티러니 오브 뭐 메조리티 뭐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다수의 횡포, 다수의 폭정 이런 게 민주주의를 얼마나 위험하게 만들 수가 있는가라는 거를 이제 많이 경고를 했죠. 근데 사실 우리나라도 요즘 보면은 민주화된 이후에 보면 그런 문제들이 많이 생기잖아요. 여론에 의한 독재나 여론 재판 뭐 이로 인해서 뭐 그런 경우들. 이제 그런 것들을 한번 통찰하면서 고민해 볼 수 있는. 그래서 이런 커리큘럼들은 제가 나중에 공군사관학교에서 강의할 때 교재로도 썼어요. 마키아벨리 로마 선언고나 미국의 민주주의 이런 건 사관 생도들한테도 전공 과목으로 해서 한 학기 동안 이 책만 읽는 거야. 한 학기 쭉 읽으면서 같이 토론, 강독하고 토론하고 뭐 이런 방식으로 수업을 했던. 근데 이제 그런 수업을 했던 건 다 서정윤에서 해봤기 때문에. 서정윤에서 했기 때문에 내가 여러 차례 이 책을 읽었고 거의 내용을 다 숙지하고 있을 정도로 몇 장에 뭐 있고 뭐 이런 내용 다 그거 가지고 어떤 토론거리가 있는지도 다 그 서정윤 토론을 통해서 이미 거쳤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바로 수업 시간에 생도들하고 이제 수업에 적용해서 교재를 쓸 수가 있었던 거죠. 뭐 이런 것들을 공부했다. 그리고 이제 펠로폰네소스 전쟁사. 국제 정치에 관해서는 피해갈 수 없는 이제 고전이죠. 이 책은 이제 도널드 케이건이라는 사람이 읽기 좋게 요약해서 다시 재구성한 책인데 실제로 펠로폰네소스 투키티데스가 쓴 펠로폰네소스 전쟁사도 읽었어요. 그 책 자체도 번역본이 있는데 번역이 좋진 않지만 두 권짜리인가 뭐 상하권으로 돼 있죠. 그래서 그 책도 여러 차례에 걸쳐서 커리큘럼으로 반복해서 썼고 이 책이 출간됐을 때는 이 책도 한 번 더 해가지고 다시 복습 차원으로 보고 이제 되게 여름방학 때 국제정치를 했던 걸로 기억해서 봄방학 때는 주로 한국 정치를 하고 여름방학 때 국제정치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봄학기 때 가을학기 때는 정치 이론 뭐 비교정치나 뭐 이런 걸 하고 겨울방학 때는 정치 철학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커리큘럼을 정해서 돌아가면서 했던 것 같은데 그래서 요걸 많이 다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국제정치 고전으로 아까 얘기했던 그 중앙대 정외과의 김태현 교수님이 번역하신 그 예이츠카의 20년의 위기, 또 그레이엄 앨리슨의 결정의 에센스. 뭐 아시겠지만 예이츠카는 역사란 무엇인가로 유명하고 이번에 유시민 씨가 또 역사의 역사 책 쓰면서 소개해가지고 뭐 유명하지만 사실 예이츠카는 직업이 외교관이었죠. 역사가이긴 하지만 러시아 주제 외교관을 오래 했고 그래서 러시아사를 썼죠. 러시아 혁명사. 그래서 그걸로 되게 유명한 사람이고 그리고
역사가이면서도 국제정치학자죠. 그래서 이제 현대 국제정치학의 창시자예요. 그래서 이 20년의 위기라는 책을 통해서 거의 국제정치학을 만들었다고 할 수 있는, 우리가 국제정치학개론 수업 처음 들으면 처음에 이 현실주의와 이상주의 배우잖아요. 그리고 그 이상주의가 자유주의라고 불리기도 하고 뭐 다른 요즘 공동체주의 뭐 추가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구성주의. 근데 그 현실주의와 이상주의라고 하는 국제정치를 바라보는 두 가지 관점을 제시한 게 바로 이 책에 나온 얘기죠. 이 책에서 처음 나온. 그래서 1차 세계대전이 끝난 1919년부터 2차 세계대전이 시작되는 1939년까지 그 20년 동안의 기간을 역사를 다루면서 그 안에서 일어났던 국제정치적 사건들을 가지고 그 역사를 바라보는 두 가지 관점, 현실주의적 관점과 이상주의적 관점을 이제 제시한 그런 거죠. 그래서 이제 사실은 이 사람은 당연히 현실주의 쪽에 좀 더 가까운 그래서 그 사람이고, 근데 이제 고전적 현실주의지. 그래서 이 예츠카 이후에 한스 모겐서라는 유명한 사람이 이제 Politics Among Nations를 써가지고 이제 거의 이른바 고전적 현실주의자, 케네스 왈츠가 나오면서 신현실주의 뭐 이렇게 넘어가잖아요. 뭐 다 아시겠지만. 그 다음에 결정의 에센스라는 책은 뭐 그 13 Days라는 영화로 유명한 그 쿠바 미사일 위기를 다룬 책이죠. 케네디 대통령이 후르츠프랑 쿠바에 미사일 기지 설치한 거 막으려고 막 이렇게 하는 과정을 정치학적으로 분석한 거죠. 그래서 이제 이걸 뭐 정부 정책 모델 뭐 세 가지 뭐 관료적 행위자 모델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이 실제로 국제 정치 혹은 정치 과정에서 이 행위자들이 어떻게 결정을 내리는가, 그 결정을 내리는 그 본질이 무엇인가를 이제 천착해서 탐구한 책이죠. 이 책은 처음에 1쇄가 나온 이후에 20년 동안 새로운 자료가 등장할 때마다 계속 업데이트가 돼가지고 계속 재 이렇게 교정이 되고 있는, 개정이 되고 있는 그런 책이죠. 그래서 아까 말한 현실주의 이상주의 외에 제3의 관점, 일종의 어떤 정부 정책, 그 정부를 하나의 어떤 행위자로 보는 게 아니라 그걸 이렇게 파헤쳐 보면 정부 안에도 다양한 행위자가 있다. 그래서 정부 안에서 그런 실제로 정책 결정을 하는 행위자들을 분석하고 그 행위자들은 뭐 관료 정치 모델이라고 하죠. 행위자들은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이해관계로 움직인다는 거죠. 이 국익이라는 하나의 관점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자기 조직의 이익. 예를 들면 외교부는 외교부의 이익이 있고, 국방부는 국방부의 이익이 있고, 청와대는 청와대의 이익이 있고, 혹은 자기들 나름의 루틴. 자기들 나름의 매뉴얼대로 움직인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들이 오히려 그 상대 국가에게 어떤 오인을 일으키고 오해를 불러일으켜서 오히려 그게 불필요한 갈등을 촉발하는 경우도 있고 뭐 그렇다는 거죠. 아니면 오히려 갈등을 억제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 단순히 그전에는 그냥 일본의 이익은 어떻고 뭐 미국의 이익은 어떻고 소련의 이익은 어떠니까 어떻게 행동할 것이다 라고 당구공 모델이라고 하잖아요. 이렇게 하나의 어떤 단일한 행위자로 생각했다면 그 당구공을 해체시킨 거죠. 당구공 깨보니까 안에 다양한 거 많더라. 뭐 이런 걸 얘기한 그래서 새로운 국제 정치를 바라보는 새로운 어떤 방법론을 제시한 그 책으로 유명하고, 책 자체도 되게 재밌죠. 그 쿠바 미사일 위기라는 스토리를 또 재밌게 풀어내서 지금까지 읽히고 있는 정치학 공부한 사람 다 알 거예요. 국제 정치학 아주 기본적인 고전이죠. 근데 이런 거를 여러분이 수업 시간에 이런 책이 있다고 배우긴 하는데 실제로 읽어보진 않는단 말이야. 학부 수준에서는 이런 책을 그냥 개괄적으로 소개는 해주는데 구체적으로 이 책을 읽진 않아요. 그리고 나중에 대학원을 가면 이걸 원서로 던져줘요. 원서로 던져주면서 뭐 일주일 만에 다 읽고 요약해오라고 그러고 뭐 이런 식이거든요. 근데 미국에서는 이걸 학부 때 다 읽는단 말이야. 미국은 이게 지네의 나라 책이니까. 근데 우리나라는 이거를 뭐 국제정치학 개론이라고 해가지고 한 학기 수업 안에 이 내용을 다 담아서 아주 그냥 계략적으로 그냥 짧게 소개하고 넘어가고 뭐 이런 식으로 하니까 사실 이게 진짜 내공이 쌓이지가 않고 그냥 수박 겉핥기 식으로만 배우고 이걸 여기에 나온 지혜들을 실제로 자기가 그 상황에 맞닥뜨렸을 때 써먹지를 못하는 거죠. 그냥 이렇게 남 얘기하듯이 그냥 대충 배우고 넘어가니까 이름만 외우고 뭐 이름이랑 저자랑 책 이름 외우고 뭐 나중에 이렇게 뭐 이렇게 맞추기 놀이하고 이렇게 가로놓기 뭐 이런 식으로 공부해가지고는 실제로 자기가 그 상황에 닥쳤을 때 써먹을 수가 없다라.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직접 고전을 직접 읽고 이거 자체를 원전을 텍스트로 해서 직접, 또 번역도 되게 잘 됐어요 이 책들은. 그래서 직접 읽고 요거에 관해서 구체적으로 지금 우리나라가 처한 국제정치 상황이나 남북관계나 이런 거에 직접 적용해보고 뭐 토론하고 뭐 이런 식으로 공부를 했다라는 거야. 이런 거를 한 게, 이런 세미나를 100여 차례가 넘게 이제, 제가 활동하는 동안 쭉 했던 거죠. 그리고 한국 정치에 대해서 당연히 공부를 해야죠. 한국 정치 하면 이제 그레고리 핸더슨의 유명한, 소용돌이의 한국 정치. 요거는 아까 말했던 그 토크빌의 이론을 가져온 거죠. 토크빌이 미국의 민주주의와 그 구체제와 프랑스 혁명에서 했던 그 이론을 가져와서, 이렇게 한국이란 나라를 보니까, 이전에 우리는 이제 한국이란 나라가 뭐, 여러 가지 해석하는 이론이 있었지만, 한국이라는 나라가 완전 서울공화국이라는 거지. 그리고 일단 중간 조직이 없이 이렇게 미국은 어소시에이션이라고 해서 시민단체 같은 게 굉장히 많이 있고 지방분권이 강하다면 우리는 그런 게 완전히 허허벌판이고 중앙에 있는 강력한 국가가 모든 권력을 틀어지고 있고 특히 지역적으로 서울에 집중돼 있고 그래서 그 서울과 어떤 중앙정부에 집중된 그 권력을 쥐기 위해서
모든 국민이 다 같이 소용돌이처럼 이제 위로 상승하기 위한 투쟁을 벌이는 이제 그런 모델로 한국 정치를 이해를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중앙 권력을 쟁취하기 위한 만인의 만인에 의한 투쟁. 그 과정을 이제 소용돌이 마치 보르텍스 같다라고 중앙으로 확 쏠려 올라가는 가운데는 이제 중앙 정부가 있고. 그래서 이제 그거를 한국 정치를 이해하는 어떤 틀로 제시를 하고 그거를 한국의 역사 속에서 쫙 설명을 하면서 이제 하는 이것도 엄청난 대작이죠. 그리고 랜더슨이 해병대 장교로 한국에 와서 한국 전쟁 참전하고 그 이후에 한국의 이제 외교관 그 무관으로 와서 근무하면서 한국 정치를 분석함을 가지고 미국에서 책을 내서 미국에서 대학 교수도 하고 이랬죠. 번역이 돼서 우리나라에서도 이것도 여러분이 수업을 들으면 다 배우는 내용이야. 그레고리 랜더슨 소용돌이 한국 정치 되게 유명한 책이죠. 근데 읽은 사람이 있냐고. 처음부터 이게 800페이지 정도 되거든요. 한 800쪽. 근데 번역도 되게 잘 됐어요. 내용도 되게 재밌어요. 읽어보면. 근데 아무도 직접 원전을 읽지 않는다는 거죠. 그냥 남이 요약해놓은 책으로 이런 책이 있다. 아주 유명한 책이지 하고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책을 직접 읽어야 된다는 거야. 이런 책을 직접 읽으면서 이게 사고의 근육, 이 고전을 통해서 사고하는 근육, 이 뇌근육을 키워야지. 그래야 이렇게 진짜로 자기가 그 문제에 부닥쳤을 때 그걸 활용할 수가 있는 거지. 그냥 뭐 교수가 설명해주고 교과서에 나온 거 한 줄 뭐 이렇게 넘어가가지고는 실제로 자기가 써먹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걸 주로 공부했다는 거고, 그 다음에 지금은 고전이 된 민주화 이후의 민주주의, 최장직 교수. 요거는 이제 아까 말한 그런 책들, 뭐, 로마서 논거나 이 소용돌이 한국 정치나 뭐 이런 이론들을 다, 뭐 한나렌트나 이런 걸 다 녹여내가지고 한국 정치를 분석한 게 이제 민주화 이후의 민주주의라는 책이죠. 뭐 이 책은 아마 여러분들도 당연히 다 읽었을 거예요. 정치학 전공한 사람들은. 그게 너무 정리를 잘 했는데, 너무 정리를 잘 하다 보니까 이제 이것만 남고 나머지가 다 사라져버린 사실은 책이 돼버렸는데 이 책만 사실은 한국 정치를 이해하는 하나의 어떤 틀로 살아남고 그 외에 있었던 뭐 다른 이론들 뭐 대항적인 이론들이 다 그냥 기각돼버렸어요.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보면 최장직 교수는 굉장히 한국 정치를 이해하는 좋은 틀을 제시했고 큰 기여를 하신 분이지만 이건 사실 강연이잖아요. 강연을 묶어갖고 낸 책인데 저도 이 강의 직접 들었거든요. 이게 오픈 강연으로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다 그래서 광고도 하고 이래갖고 저도 그 방학 때 직접 가서 다 청강을 했었는데 하여간 되게 복잡한 내용들을 짧게 얄기쉽게 요약하고 압축해서 그냥 이제 스토리식으로 풀어낸 거기다 이론을 좀 녹여갖고 쓴 책이죠. 근데 이제 잘 정리가 된 책이긴 하지만 너무 그 이틀 안에만 갇혀서 한국 정치를 이해하는 좀 풍성한 게 부족하고 또 이거 이후에 뭐 이렇다 이게 2002년에 나온 책이잖아. 그럼 벌써 16년이 지난 건데 아직까지도 사실은 이걸 넘어서는 한국 정치를 분석하는 뭐 좋은 책이라든가 어떤 사고의 틀 뭐 이론 뭐 이런 게 없죠. 사실은 뭐 요즘 한국 정치 관련해서 읽을 만한 책이 있나요? 정치학 교수들이 야 이 책 좀 뭐 이 책을 읽으면 한국 정치를 이해하는 눈이 떠지고 뭐 이렇게 뭔가 아 이게 한국 정치 이렇게 흘러가는구나 라는 걸 알만한 그런 게 뭐가 있어요? 교수들이 뭐 그런 활동을 하는 게 있나? 없잖아요. 아직도 최장직 교수야. 최장직 교수 정년 퇴임한 지가 언젠데 아직도 최장직 한국 정치 학계 최장직 교수 이게 저는 좀 저는 사실 그래서 제가 대학원을 박사 과정을 안 갔어요. 석사까지만 하고 공사 교수원을 하고 돌아와서 이제 군대를 이제 취업을 할까 박사 과정을 갈까 고민을 하다가 1년 정도 서울대 정치학과에서 조교를 하면서 이제 고민을 했는데 그러다가 결국 이제 접고 이제 취업을 하게 된 이유가 아 이게 한국 정치학계엔 더 이상 별로 비전이 없다. 아 이 대학원을 가봐야 한 10년 정도 걸리고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그때 느낀 게 뭐냐면 일단 미국 유학을 가야 되고 절대 국내에서 박사를 해가지고는 교수가 못 돼. 어디 가서 명함 교수라고 교실 없이고 명함 좀 내려면 무조건 미국 유학 가야 되고 미국 유학 가면 10년 걸리는 거야. 내가 그때 30살이었는데 40살까지 돈을 벌 생각을 하면 안 돼. 이번에 시간 강사법 뭐 통과됐잖아요. 10년 걸린 거야 그때 이후로. 그러면 나는 지금 이제 기자가 돼서 10년간 기자 생활을 했는데 내가 만약에 그때 대학원을 박사과정을 가가지고 유학 가고 막 이랬으면 지금까지 아마 돈을 못 벌었을 거예요. 돈을 못 벌고 시간 강사하면서 월 한 30만 원 받으면서 이제 강사료 받고 여러분 강의하는 대부분의 강사들이 다 그렇잖아요. 교수 조금밖에 안 되고 한 50% 이상은 다 시간 강사들이 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대학원생들 노예로 만들어가지고 막 착취하고 자기 연구 못하고 다 교수들이 시키는 거 뭐 프로젝트 뭐 이런 거나 하다가 시간 보내고 그래서 제 인생에 가장 잘한 결정이 이제 대학원 박사과정 안 들어간 거 그리고 취업한 거 지금 생각해봐도 진짜 가슴이 간이 떨립니다. 내가 그때 대학원 가서 어쩔 뻔했냐 큰일 날 뻔했다. 내가 그래도 기자가 됐으니까 아까 말한 그런 여러 가지 활동들도 하고 뭐 이런 뭐 책도 몇 권 내고 뭐 그랬다는 생각이 들죠. 하여간 등등 이런 것들을 읽으면서 공부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서정년 활동하면서 한 거는 이런 것들이고 서정년은 주로 공부 위주의 활동이었어요. 공부. 우리는 학생이고 대학생이기 때문에 내실을 채워야 된다. 그리고 우리가 하는 전공에 대해서 먼저 제대로 알아야 전공을 제대로 알아야 그 다음에 뭐 딴 얘기도 하는 전공도 제대로 공부 안 하면서 뭔 사회에 대해서 뭐 어쩌고저쩌고 뭐 하냐 이거지. 그래서 전공 공부부터 제대로 하자. 이런 취지로 이제 했던 거고요. 그래서 제가 석사 할 때까지 쭉 했고
그러면 이제 그리고 나서 이제 이걸 바탕으로 한 사회 활동을 아까 말한 것처럼 선거 운동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투표 참여 운동 이런 건 별개로 했어요. 이거 서정연 이름으로 한게 아니라 별도의 단체를 만들어서 그때 제가 유니보터스라고 해서 유니버시티와 보터 유권자를 합쳐갖고 대학생 유권자 운동도 따로 또 했었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그 선거 연령 인하 운동 요즘 18세로 인하됐잖아요. 뭐 그런 거 할 때 저희도 같이 했었고 그다음에 이제 대학교에 그 부재자 투표소 설치 운동 학내 부재자 투표소 지금은 사전 투표라는 게 있어서 부재자 투표 필요 없이 아무 동사무소나 가도 다 투표할 수 있지만 옛날에는 지방에서 올라온 학생들은 투표할 때 자기 고향으로 내려가서 투표를 해야 됐어요. 주소를 되게 안 옮기고 올라오니까 근데 누가 고향까지 가서 투표하냐고. 그러니까 대학생들이 되게 진보 성향의 유권자들인데 되게 투표를 안 해버리고 기권해버리는 거야. 지방 내려가기 귀찮으니까. 그래서 저희가 그때 주로 했던 게 서울대 안에 부재자 투표소를 설치하자라고 해서 근데 부재자 투표소를 설치하려면 학내에서 2천 명의 그 서명을 받아와야 돼요. 그러니까 2천 명 정도가 나는 투표하겠다라고 신청을 해야 부재자 투표소를 설치해주는 거야. 선관위가. 그러니까 엄청 힘든 거죠. 그래서 그때 몇 달에 걸쳐갖고 그 추운 겨울에 막 그 길거리에서 그 학교 그 올라가는 스쿨버스 그 버스 앞에 줄 서 있는데 거기 다니면서 사람들한테 그 투표용지 서명용지 나눠주면서 이 부재자 투표소 신청서 나눠주고 사인해달라고 그러고 그래갖고 그걸 2,000장을 모아서 내가지고 서울대 부재자 투표소 설치하고 뭐 그런 활동을 했었죠. 근데 그런 활동을 했던 게 이제 서정연 활동을 했던 애들끼리 모여서 걔들끼리 다른 단체를 만들어서 한 거야. 왜냐면 서정연 자체는 학습 공간이기 때문에 공부에 집중하고 사회 활동은 별개의 조직을 만들어서 했다. 그리고 아까 말한 선거운동 같은 것도 개인적으로 나같이 이렇게 그 노무현 김대중 선거운동을 한 사람도 있고 권영길 쪽으로 간 사람도 있고 뭐 경우에 따라서 뭐 그 당시 한나라당 보수정당 쪽으로 간 사람도 있었어요. 어쨌든 그거는 오케이. 각자 활동이고 각자의 선택이고 다만 우리가 모여서 공부는 같이 한 거죠. 이런 식으로 요 활동을 제가 한 20대 10년간 좀 관심을 가지고 쭉 학부부터 대학원 마칠 때까지 쭉 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요 활동이 지금까지 지금의 독서 모임으로까지 이어지고 있다. 라는 거죠. 서정연은 또 다른 후배, 지금 학부 후배들이 어디선가 하고 있고. 그래서 제가 서정연을 운영할 때, 이제 그 얘기만 하고 마무리할게요. 제가 서정연을 운영할 때 이제 고민했던 부분들하고 어떤 방식으로 운영을 했는가를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첫 번째 가장 중요한 원칙은 뭐냐면 연애 금지. 조직 내 연애 금지. 왜 중요한지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여러분 대놓고 말은 안 하지만 다 마음속으로 느끼고 있죠. 예를 들면, 다섯 명 정도의 모임이 있어. 하고 다섯 명 정도의 모임이 있는데 예쁜 여학생이 한 명 껴있어. 그 남자가 네 명, 여자가 한 명이야.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남자 네 명이 그 여자를 다 좋아해요. 그래갖고 어떤 일이 일어나요? 처음에는 막 눈치를 보겠죠. 처음에는 뭐 우리는 다 같이 공부하려고 모인 거고 뭐 다른 대의를 위해서 모인 사람들이니까 뭐 그런 거 상관없지 뭐. 근데 이제 자연스럽게 이렇게 이제 끝나고 나서 뭐 연락처 개인적으로 받고 이렇게 하면 누가 이제 이렇게 연락 카톡을 보내고 그 당시에 카톡 없고 삐삐삐 뭐 이런 거. 근데 이제 막 활동을 연락을 하기 시작해. 그러면 이제 얘가 했는데 까이고 얘가 했는데 까이고 그러다가 이제 좀 괜찮은 애가 있으면 어떻게 돼요? 연애를 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지금은 남학생 여학생 숫자가 되게 대학에 비슷한데 그때만 해도 특히 정치학 이쪽은 남학생이 압도적으로 많고 여학생은 별로 없고 뭐 그런 상황이었어요. 근데 이제 그 연애를 하면 어떻게 됩니까? 오케이 처음에는 좋아. 처음에는 우리가 활동도 열심히 하고 연애도 열심히 하자라고 하지만 저희 서정연이 활동이 주로 토요일 오후에 했어요. 토요일 오후 3시부터 한 3시간 정도 세미나하고 밥 먹고 이랬는데 토요일 오후에 연애를 하고 싶겠어요? 공부를 하고 싶겠어요? 아무래도 이제 데이트를 하고 싶죠. 한참 놀아야 될 시기잖아요. 그러면 이제 슬슬 안 나오기 시작해. 그러니까 연애가 성사된 애들은 놀아야 되니까 안 나오고 까인 애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대시했다가 까인 애들은 까이니까 빈정상해서 또 안 나와. 그러니까 이제 이 대학생 활동이라는 게 청년 활동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이게 무슨 뭐 취업에 엄청나게 도움이 되는 그런 강제성이 있는 게 아니잖아. 학점을 주는 것도 아니고 조금 빈정상하면 안 나오는 거야. 그렇죠? 오늘 이 모임도 전원 다 나온 거 아니죠? 100% 출석을 보장할 수가 없잖아요. 굉장히 강한 참석의 열정이 있어야 운영이 되거든. 근데 연애하다가 깨지면 그냥 그걸로 빈정상해서 안 나오는 거야. 또 연애하면 연애해야 되니까 또 안 나와. 그렇게 해가지고 뭐 한두 커플 생기다 보면은 그냥 뭐 다 순식간에 해산돼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실제로 여러분 주위에서도 그런 모임 많이 겪어봤을 거예요. 뭐 모임 하다가 연애 몇 커플 하면 자연스럽게 해산되고 또 연애하면 그러니까 이게 보면 청년 활동의 가장 큰 적은 연애다.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할 수가 없는데 그 자연스러운 거 어떻게 막나요? 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이게 뭐냐면 그러니까 공개적으로 천명을 하는 거야. 우리 모임은 연애를 하기 위한 모임이 아니다. 연애를 할 거면 조직 밖에서 해라. 그리고 이 조직에서 만난 사람끼리는 절대 연애하지 말자. 적어도 이 모임을 하는 동안은 뭐 이런 식으로 결의를 하는 거야. 조직적으로 결의를 하고 이제 저부터 솔선수범으로 이제 사실 제가 처음에 서정연을 갔던 이유는 아까 말한 그런 흑심이 약간 이제 불순한 의도가 있어서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건 내가 2학년 때 얘기고 4학년 때 서정연을 다시 이제 리더를 맡고 나서 보니까 아 여기서 연애를 하기 시작하면 또 이 전 모임도 내가 전 여자 다 연애하다가 깨지고 막
그 없어졌거든. 그래서 아 연애를 해서는 안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나부터 일단 절대 이 모임에서 연애하지 마라. 그리고 이제 그 싹수가 보이는 애들이 있어. 이렇게 보면은 연애하려고 막 이렇게 딱 뒤풀이 자리에서 누구에 딱 붙어가지고 계속 말 걸고 이런 애들 있잖아. 그런데 이 경고를 하는 거지. 야, 너 이렇게 하지 마. 너 여기서 네 여기 너 화, 너 여기 사냥터 아니야. 너 여기서 여자 만나려고 이렇게 하면 안 돼. 왜냐면 이게 남자가 많아서 그래요. 그 당시에는 지금 같으면 그렇지가 않아요. 여자도 그럴 수 있는데 그 당시에는 남자가 압도적으로 많은 구조였기 때문에 그런. 그래서 여기서 연애할 생각하지 말고 연애할 거면 딴 데 가서 해. 이런 식으로 공개적으로 경고도 하고 막 페널티도 주고 막 그렇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애하는 애들 있죠. 물론 결혼한 커플도 있어요 실제로. 근데 그렇지만 가급적 하지 마라. 그리고 우리는 공부를 하기 위해 모인 모임이다. 조직의 대의를 계속 강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조직이 딴 흘러가지 않도록 이거는 굉장히 지도자의 사신 성인과 끊임없는 어떤 강조, 이제 이런 이데올로기 공세, 니네 여기 연애하는데 아니다. 이게 필요해. 이런 게 이게 세뇌를 시켜야 돼. 신입 회원들 올 때마다 우리 연애하는 모임 아니고 여기서 연애할 생각 니네 하면 안 돼. 우리는 이게 무슨 이거 공 활동하려고 모인 거야. 계속 이제 강조를 하는 거죠. 이제 그렇다는 거 하고 이거는 약간 그 재밌게 얘기한 거고요. 재밌으라고. 또 지금 이게 2주 책을 읽고 세미나를 한다는 거. 이건 이제 절대, 그러니까 우리 모임의 원칙은, 철의 원칙은 뭐냐면 절대 빵꾸 내지 않는다는 거야. 두 명이 모여도 한다는 거야. 절대 모임을 빵꾸 내지 않는다. 무조건 2주마다 한 번씩은 꼭 한다는 거야. 매주 하는 건 좀 빡세잖아. 그렇다고 한 달에 한 번 하는 건 너무 멀죠. 한 달에 한 번 하면 뭐 한 꽉 놔도 그냥 몇 달 지나가 버리니까 흐지부지 되잖아요. 그래서 2주에 한 번씩은 꼭 모이고 두 명이 모이든 세 명이 모이든 무조건 한다. 그리고 또 하나는 무조건 정시에 한다. 3시에 하기로 했으면 무조건 3시에 시작하는 거야. 두 명이 앉아 있어도 시작하는 거야. 근데 그러려면 어떻게 되냐면 일단 발제자는 무조건 정시에 와야 돼요. 그리고 사회자는 무조건 정시에 와야 돼요. 회의 시작하겠습니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항상 딱 정시에 등장하고 오늘도 딱 시간 맞춰서 왔잖아요. 그리고 그리고 발제자들은 미리 갈고 독촉을 해서 늦지 않게 잘 단돌이를 하는 거죠. 그래서 발제자와 진행자가 등장하면 무조건 정시되면 딱 시작하는 거예요. 저희는 5분도 기다리지 않습니다. 무조건 정시 칼딱 지면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하고 바로 자기소개하고 그다음에 모임 시작하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조직의 규율을 잡아나가는 거예요. 이거는 이게 여기 문 앞에 왔다는데 좀만 기다리지 뭐 버스 금방 내리니까 기다리지 뭐 이런 식으로 하기 시작하면 먼저 온 사람들만 손해 보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은 손해 보기 싫으니까 좀 늦게 오게 되죠. 어차피만 10분 기다릴 텐데 뭐 10분 기다리게 20분 기다리고 30분 기다리고 뭐 이러면서 모임이 조직의 기강이 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아무런 그런 그 뭐 돈 주는 모임도 아니고 무슨 학점으로 페널티 주는 모임도 아니잖아. 그러니까 이게 기강이 무너지면 바로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그 자발성 자발적인 열정을 끌어내기 위해서 이 모임을 운영하는 여러분이 사무국이니까 사무국원들 스스로가 이 모임에 대해 책임감을 가지고 무조건 약속을 지킨다. 우리는 2주에 한 번씩은 무조건 모인다. 모임은 무조건 정시에 시작한다. 이런 원칙을 가지고 지켜나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사람들이 이제 그거에 따라서 그 룰에 적응해가지고 활동 움직이기 시작한다는 거지. 그런 게 아니면 점점 이렇게 모임이라는 거 사람은 대학생 다 게으르잖아요. 뭐 어차피 뭐. 뭐 이렇게 뭐 또 앉으면 눕고 싶고 누우면 자고 싶고 뭐 이제 인간의 몸이라는 게 다 그렇게 돌아가니까 그렇다고 이게 뭐 돈으로 규제하는 모임도 아니고 그래서 그런 룰을 정해서 지킨다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방학 때마다 MT를 가면서 친교도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게 저는 사실은 뒤풀이 활동 거 별로 안 좋아하고 그냥 뭐 술 먹는 거보다는 차 한잔 마시고 깔끔하게 헤어지고 이런 걸 좋아하긴 하는데 그래도 이게 사람들이 그 생각을 나누면 동지가 되지만 감정을 나누면 친구가 돼요. 그래서 정말 큰일을 하려면 친구가 돼야 되거든. 왜냐하면 이게 때로는 헌신도 해야 되고 희생도 해야 되는데 이게 이해관계가 맞아서 만난 사람들끼리는 이해관계가 없어지면 그냥 흩어져요. 근데 서로 친해진 사람들은 끝까지 같이 간단 말이야. 그래서 친해지기 위한 것도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제 저희는 그 주기적으로 MT를 꼭 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평소에는 그냥 간단하게 뭐 차 한잔하고 맥주 한잔하고 뭐 차 한잔하고 깔끔하게 헤어지지만 가끔 분기별로 MT를 가서 좀 진하게 이렇게 밤새 놀고 게임도 많이 하고 뭐 이러면서 이제 좀 그 웃긴 모습도 많이 보고 뭐 이제 뭐 그러면서 이제 좀 친해지는 과정이 필요하긴 필요하다. 그래서 이걸 주기적으로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서정년 저랑 같이 했던 그 원년 멤버들은 지금도 모여요. 다 기자 돼 있고 무슨 뭐 변호사 돼 있고 그 중에 여러분이 알 만한 사람도 있는데 그 김호준의 뉴스 공장에 보면 처음에 시작할 때 김은지 기자라고 시사인에 나와서 뉴스 브리핑 하잖아요. 그 친구가 서정년 회장이었어요. 내 다음 회장. 서정년 4대 회장쯤 되는 2대 정액과 나오고 근데 그 친구도 서정년 회장을 1년간 했죠. 그래서 뭐 그런 친구들이 지금도 모인단 말이야. 모여서 같이 분기별로 모여서 지들끼리도 책 읽는 독서 모임도 하고 같이 가끔 밥도 먹고 뭐 누구 결혼한다 그러면 결혼식 같이 인사하러 댕기고. 그래서 이런 친교도 되게 중요하다. 친교 활동도. 그래서 방학 때마다 주기적으로 MT하고 여러분 나름대로 뭔가 하시겠죠.
친해져야 된다, 젊은 사람들은. 다만 연애는 하지 말고. 연애는 하지 말고 동지로서 친해져라. 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대학을 돌아가면서 너무 한 대학에서만 하면, 여러분도 지금 명지대 왔지만, 한 대학에서만 하면 그 대학 동아리가 돼버리거든. 그래서 이제 좀 이렇게 여러 대학을 돌아가면서, 저희도 단국대도, 그 당시 단국대는 서울에 있었어요. 그래서 단국대도 가고, 이대도 가고, 숙대도 가고, 서울대도 가고, 고대도 가고, 뭐 이렇게 저희 회원들이 있는 대학을 돌아다니면서, 그럼 회원 중에 한 명이 자기가 책임지고 장소 예약하고, 오늘 여러분도 그렇게 하셨겠죠. 대학들을 돌아다니면서 이제 2주마다 한 번씩 이렇게 진행을 했다. 그 다음에 이제 회장 임기는 2년.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그냥 종신 임기로 했어요. 원래 김일성은 임기가 없잖아요. 이제 초대 회장은 임기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언제까지 했냐면 군대 갈 때까지. 그러니까 학부 4학년부터 5학년, 그 다음에 대학원 1, 2학년에서 한 4년 정도를 횟수로 회장을 하면서 사회자로, 회장이라고 부르지도 않아요. 그냥 사회자라고 하면서 이제 프리자이드를 계속 했고, 그 다음에 아까 말한 것처럼 개혁국민정당 활동도 하면서 하고, 이제 군대를 가니까, 내가 군대 가니까 어쩔 수가 없잖아. 몸이 군대에 가니까.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이대 회장이 하면호란 친구한테 이제 물려주고, 걔는 김정일이라고, 이제 자기는 김정일. 걔가 이어받아서, 걔부터는 2년제로 임기제로 해서 이제 하고, 3대 회장은 고대정외과 다니는 애가고, 4대 회장은 이대 회장외과, 아까 김은지가 하고, 뭐 이런 식으로 2년 단위로 넘기면서 이렇게 회장을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돌아가면서 다양한 리더들이, 그리고 회장을, 부회장단을 같이 뽑아서 회장, 부회장들이 같이 이제 운영을 또 참여, 커리어 선정도 같이 하고 뭐 이런 식으로. 참고로 내가 회장을 할 땐 내가 다 정했어요. 왜냐면 나는 학부만, 나 혼자 4학년이고 나머지는 1, 2학년들이었기 때문에 내가 제일 공부도 많이 했고 아는 것도 많고 책도 많이 읽었고. 그러니까 내가 그냥 이거 하자, 이거 하자, 이거 하자 하면 되게 다 그냥 그렇게 했어요. 근데 이제 내가 군대 가고 나서는 이제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그다음부터는 이제 커리 선정위원회 같은 걸 만들어서 서로 이렇게 회의해가면서 이제 다음 학기 커리를 미리 정해놓고 그때 되면 공개하고 뭐 그런 식으로 돌아가면서 운영을 했죠. 그다음에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봄 학기 테마, 여름 학기, 여름 방학 테마, 가을 학기 테마, 겨울 방학 테마 이런 식으로 아까 말한 것처럼 한국 정치, 국제 정치, 비교 정치, 정치 철학 이렇게 네 개의 주제별로 돌아가면서 고전 위주로. 주로 번역된 고전. 저희는 영어 커터리는 안 읽었어요. 우리 영어 공부하는 모임이 아니다. 우리는 정치학을 공부하는 모임이지 영어 해석하느라고 시간 낭비할 필요 없다. 좋은 번역본 많으니까 번역된 책으로 보자. 이렇게 해서 번역된 고전 위주로 이렇게 돌아가면서 공부를 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참가자 전원이 자기소개라고 정, 이것도 굉장히 선영련의 독특한 운영 방식인데,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는 항상 동그랗게 둘러앉아요. 이렇게 앞을 보는 방식이 아니라 이게 동그랗게 둘러앉으면 다 일단은 누구나 다 서로를 바라볼 수 있게 되잖아요. 그럼 일단 기본적으로 평등한 발언권을 가질 수 있게 되죠. 누구나 다 내가 사회자가 돼서 딱 앉았을 때 한눈에 다 모든 전원이 다 한눈에 보이고, 그리고 누구나 자기가 앉은 자리에서 전원을 다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처음에 딱 시작하면 다 돌아가면서 일단 자기소개를 다 해. 전원이. 자기소개를 하면 처음 온 사람도 있고, 왜냐면 이 모임이 딱 멤버십이 고정된 게 아니라 항상 새로운 사람들이 오는 모임이기 때문에 항상 새로운 사람들이 왔을 때 일단 그 사람들이 경계를 좀 풀어준다는 측면에서 누군지 좀 소개를 하고, 언제부터 이 활동을 했고 왜 하고 있고 뭐 블라블라 그런 식으로 이렇게 쭉 돌아가면서 소개를 하고, 그다음에 발제자들이 자기가 맡아온 분량 발제를 이제 발표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토론하는 방식으로 자유롭게 이제 그럼 토론해 보겠습니다. 발제자가 이제 토론거리를 던지면 그걸 가지고 자유롭게 토론하는 방식으로 그런 식으로 세미나를 진행을 했고, 이 선영인의 또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는 정리 발언이에요. 항상 모든 세미나가 끝나고 나면 전원이 다 정리 발언을 돌아가면서 하는 거야. 예를 들면 저희 서정연에서 제일 인원이 많이 왔을 때 한 번에 세미나에 50명이 온 적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이화여대인가에서 진짜 굉장히 큰 강의실이었는데 진짜 의자 다 뒤로 밀고 완전히 다 끝까지 해서 동그랗게 앉아가지고 세미나를 했는데 그때도 전원이 다 돌아가면서 정리 발언을 했어요. 소감 쫙 다 얘기하고. 왜 정리 발언을 이렇게 강조하냐면, 제가 공군사관학교에서 교수원을 하면서 교육학을 공부했잖아요. 교육학을. 교육학에 보면 공부를 하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가 있어. 뭐가 있냐면 남의 책을 읽는 방법이 있고, 뭔가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의 얘기를 귀로 듣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자기가 직접 말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 세 가지 교육법 중에 가장 학습 효과가 떨어지는 게 뭘까? 제일 낮은 거. 효과가 제일 낮은 게 읽는 거예요. 책 읽는 거 이렇게 강조했지만 책이라는 건 읽고 나서 덮으면 다 까먹는다. 인간은 다 까먹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안 까먹으려고 뭘 해요? 일타강사 강의 같은 거 막 듣잖아요. 인간 같은 거 듣죠. 그 일타강사 강의 어떻게 해요? 막 칠판에 분필을 막 탁 던지면서 막 강의하잖아요. 와 하고 막 봐요. 그 영상 다 봤어. 다 봤다 하고 딱 꺼요. 끄고 나면 뭐만 기억남아요? 분필 던진 것만 기억나죠. 근데 봐봐. 예를 들면 미적분 문제를 푸는데 친구가 나한테 뭐 이거 어떻게 풀어 물어봤어. 그럼 내가 이렇게 이건데 이렇게 푸는 거야. 가르쳐줬어. 실제로 시험 봐. 그 물어본 걔는 풀어요? 못 풀어요? 걔는 못 풀어. 근데 누군 풀어? 나는 푼다는 거죠. 왜? 나는 말을 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세미나를 하면 되게 일반적으로 토론을 시키면 하는 애들만 해요. 평소에 자기가 책 읽어오고 말하기 좋아하는 애들이 있잖아.
그런 애들만 계속 얘기해. 그럼 나머지 소외돼가지고 처음 보고 애들 눈치 보느라고 말 한마디도 안 하고 가만히 있어요. 그러다가 그냥 여러분 뭐 얘기 많이 했으니까 이제 끝내겠습니다 하고 끝내면 그냥 말 한마디도 안 하고 그냥 가요. 그리고 걔는 다시 안 나와요. 그 모임에. 근데 돌아가면서 정리 발언을 한번 하면 나중에 그 정리 발언을 한 애는 자기가 말한 건 기억해요. 그렇지 않겠어요? 남들이 한 말은 어떻게 기억나냐면 아, 쟤 되게 말 잘했지. 쟤 되게 똑똑했지. 이렇게는 기억을 해. 여러분도 아마 이 강의 끝나고 나서 집에 가면 나중에 이제 윤봉기라는 사람이 와서 뭐 한참 떠들었지. 요건 기억하겠지만 무슨 말 했는지는 잘 기억 안 날 거야. 근데 여러분이 한 정리 발언은 다 기억나. 왜? 내가 직접 말을 했으니까. 말을 하는 순간 머릿속에 입력되는 거거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돌아가면서 반드시 소감을 얘기한다. 반드시 한 번씩 다 정리 발언을 하게 하고 그리고 자기가 말을 하면 그 모임의 주인의식이 생겨요. 나도 그 모임에 기여를 한 거잖아. 그 모임에 말을 보탬으로서 기여를 했기 때문에 주인의식이 생겨서 아무래도 그 다음에 한 번 더 나오게 된다. 그래서 계속 모임을 인원을 불려나가는 거죠. 그래서 뭐 많이 나올 때는 진짜 몇십 명, 50명도 나오고 적게 나올 때는 한 10명, 뭐 20명 그래서 그 정도로 인원이 왔다 갔다 하면서 운영을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서정년을 운영한 방식이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한정컨을 어떻게 운영하는지 잘 모르겠지만 일반적으로 좋은 청년활동, 청년 조직을 운영하는 활동가 이제 뭐 대학교 1, 2학년들이면 이제 앞으로 한참 활동을 많이 하실 텐데 제 나름대로 좀 정리한 뭐 팁이랄까 이제 그걸 좀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할게요. 제가 생각하는 건 이런 거예요. 일단 첫 번째로 전문성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전문성을. 그러니까 아무리 청년이라고 해도 각자 다 전공들도 있고 다른 일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이게 청소년 때는 전문성이 없어도 그냥 청소년이라는 것만으로도 막 질문만 해도 좋아하고 기특하다 기특하다 하지만 대학생 되고 어른 됐잖아요. 여러분 다 성인이잖아요. 여러분 나이에 다 그 87년 6월 항쟁하고 정권 뒤흔들고 4.19 혁명 일으키고 다 그런 거예요. 다 이미 대한민국의 주권자고 다 투표권도 있고 어른이야. 그러니까 여러분 자기 분야에 전문성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정치학을 전공했기 때문에 정치학 공부를 열심히 한 거예요. 내가 내 전공도 제대로 모르면서 어디 가서 무슨 얘기를 하느냐. 그랬던 거고 그 여러분 전공이 뭐든 아니면 뭐 하는 일이 뭐든 어쨌든 자기 분야에 일단 전문성을 먼저 치열하게 키워야 된다는 거야. 저는 정치학 공부하면서 저는 미국의 정치학 하버드대학 정치학과 애들 만나도 하버드대학은 뭐 거버먼트학 뭐 오브 디파트먼트라고 하는데 걔들 만나도 난 토론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누가 통역만 해주면 이제 영어가 안 되는 게 문제인데 사실은 내용 자체는 걔들이 읽는 마키아벨리나 내가 읽는 마키아벨리나 똑같잖아요. 걔들이 읽는 토크빌이나 내가 읽는 토크빌이나 다 똑같은데 내라고 걔들하고 토론 못할 이유가 없죠. 사실 그게 거기서 밀리면 안 되는 거야. 여러분의 경쟁 상대는 전 세계인 거야. 미국, 유럽, 뭐 중국, 일본에 있는 여러분 나이 또래 청년들이 다 경쟁 상대인 거고 자기 분야의 명확한 분명한 전문성을 가지고 있어야 어디 가서 에헴하고 할 얘기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언어는 사실 외국어는 외국어 공부에 너무 시간 낭비하는 거 나는 그건 사실은 우리가 나는 낭비라고 생각하는데 왜냐하면 나중에 이제 다 통번역하는 기계 나올 거고 어플 다 나올 거고 또 하나는 미국 애들은 영어 공부 안 하잖아. 걔들은 영어 공부할 시간에 전공 공부할 거 아니야. 근데 우리는 영어 공부하느라고 전공 공부할 시간을 뺏기잖아. 그러면 나중에 걔들이랑 붙었을 때 우리가 불리한 거예요. 우리는 영어 공부하느라 너무 시간을 많이 뺏겼거든. 근데 걔들은 그 시간에 지네 공부를 자기 전공성을 더 공부했을 거 아니에요. 영어는 걔들하고 소통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는 거지. 근데 왜 사실은 우리가 걔들하고 소통하는데 그렇게 막가운 시간을 써야 되냐는 거죠. 근데 물론 그러니까 나는 그러니까 아주 최고급의 지도자가 될 사람은 영어 공부보다는 외국어 공부보다는 자기 전공을 더 공부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옛날에 중인 계급이라 그래서 한 중간 정도의 그 다리 역할을 하는 실무자들은 영어를 잘 해야지. 그 통역도 해야 되고 뭐 외교관 될 사람들은 영어 공부 잘 해야 되지만 정말 리더가 되려는 사람들은 영어는 사실은 부수적인 거고 노무현 대통령 영어 잘 못했어요. 김대중 대통령 영어 잘 못했어요. 근데 김대중 대통령이 외교를 못했냐? 노무현이 외교를 못했냐? 그런 거 아니잖아요. 문재인 뭐 영어 잘하는 거 아니잖아요. 근데 그냥 그 강경화 장관이 잘하면 되잖아요. 그냥 시키면 되는 거지. 부하시키면 되지. 리더가 자기가 직접 영어 뭐 설라설라 잘할 필요 없거든요. 마크롱 중요한 회의에서 불어로 연설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 거에 대한 게 자기 컨텐츠에 대한 전문성이 더 중요하다라는 거야. 그래서 자기 전공에 관한 전문성을 먼저 쌓아라는 거야. 그게 뭐든. 그 요리면 요리. 뭐 정치학이면 정치학. 뭐 뭐든 간에. 그 다음에 개방적인 조직을 만들라는 거야. 개방적인 조직. 그러니까 조직을 만들 때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 타이트한 멤버십을 운영하는 방법이 있고 아주 개방적인 멤버십을 운영하는 방법이 있죠. 근데 이제 여러분은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아마 사무국은 좀 회원 그 타이트한 클로즈드 멤버십으로 할 거고 아마 본회의 할 때는 좀 오픈하겠죠. 그렇게 하실 텐데 서정년 같은 경우에는 아주 개방적인 그 멤버십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누구든 다 참여 가능. 그러니까 사실 서울 지역 정외과 연합이라고 해서 뭐 정외과 학생들만 참여했나? 이럴 수 있지만 그렇지 않았어요. 모든 전공에 다 개방했어요. 다만 메인스트림이 정외과인 거지 그리고 주로 정치학을 공부하는 모임인 거지
정외과 뭐 그 서울 지역이 아니어도 상관없어요. 뭐 지방 대학도 상관없고 전공도 뭐 예체능계부터 뭐 미술 전공한 사람, 뭐 경제학 전공한 사람, 뭐 사회학 전공한 사람, 뭐 I don't care. 뭐 의대에 다니는 사람 무조건 어쨌든 이 공부에 관심 있는 사람 누구든 다 와라. 뭐 대학생이 아니어도 좋아요. 심지어 어쨌든 그냥 이 공부에 관심 있는 사람 누구나 다 와라. 우리도 한 번도 공부하겠다는 사람을 거절해 본 적이 없어요. 누구든 다 와라라는 거였고 어떤 이렇게 진입 장벽을 만들지 않는 거야. 우리가 뭐 대단한 무슨 뭐 대학생인 게 무슨 대단한 벼슬도 아니고 말이야. 뭐 그걸 가지고 뭐 누군 되고 누군 안 되고 뭐 심사해 가지고 뽑고 뭐 웃긴 거예요. 무슨 경영학 동아리 보면 그런 거 하잖아. 이 면접 봐서 뽑고 막 시험 봐서 뽑고 막 그러면서 나중에 취업할 때 막 알선해 주고 뭐 이런 거 하는데 에라이 씨. 나중에 졸업하고 나서 무슨 사업으로 하던가. 대학생들이 그렇게까지. 근데 개방적인 조직을 만들어야 끊임없이 새로운 인재가 수혈이 된다는 거죠. 그 뜻 있고 좋은 아이디어를 가진 인재들이 부담 없이 참여할 수 있고 뭐 회비가 없고 막 이런 게 뭐 돈 때문에 뭐 못하고 이런 일 없게 누구나 다 참여할 수 있는 문턱이 낮은 조직을 만들어요. 그래야 끊임없이 계속 인원이 좋은 인재가 충원되면서 점점 발전할 수 있다는 거죠. 모임이 계속 커질 수 있고 이 대학생 청년 모임은 계속 커지지 않으면 없어져요. 왜냐면 기존 멤버들에서 떠나가잖아. 졸업하니까 떠나가고 취업하면 떠나가고 군대 가면 떠나가고 연애하면 떠나가고 뭐 이럴 거 아니야. 그러니까 계속 새로운 멤버들이 수혈돼야 돼. 새로운 멤버들이 계속 들어오지 않으면 금방 없어집니다. 이 한청컨이라는 것도 뭐 이전에 이런 비슷한 컨셉의 행사들이 있었겠지. 근데 없어졌죠. 왜냐하면 개방적이지 않기 때문에 다 없어지는 거예요. 끊임없이 모임을 개방하고 문턱을 낮추고 새로운 사람들을 끌어모아야 계속 모임이 지속 가능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기록을 남겨야 돼요. 기록. 여러분이 한청컨 몇 차 모임이에요? 이번에 이렇게 오프라인으로 모인 게? 이번에 6차. 그러니까 이렇게 그 본회의를 6차를 한 거야? 본회의는 3차를 했고. 저희 사회사무국 회의. 아, 사회사무국이 6차.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자기가 몇 차 모임을 했는지 반드시 기록을 남겨야 돼요. 우리 모임은 몇 차 모임이다. 예를 들면 제가 하는 독서 모임은 지금 144차, 5차 이 정도를 하고 있고 국회에서 하는 무슨 뭐 경제정책 스터디는 뭐 42차를 하고 있고 이런 식으로 계속 회차를 기록을 하는 거야. 아까 말한 서정년은 뭐 290몇 차까지 갔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해도 회차를 쌓아가면서 스스로 기록을 남겨야 돼요. 그리고 반드시 사진을 찍으라는 거예요. 반드시. 모임을 하고 나면 나중에 이렇게 기록이 몇 차에 뭐 모인 사람들. 그 자체가 다 추석 본 거예요. 나중에 보면. 그 사진을 찍어서 어떻게 뭐 페이스북으로 관리를 하든 무슨 뭐 밴드로 관리를 하든 뭐 나름대로 방식이 있겠죠. 그래서 계속 기록을 남겨서 나중에 온 사람들도 그 나중에 이 모임의 역사를 쭉 볼 수, 한눈에 볼 수 있게끔. 그런 식으로 계속 기록과 어떤 사진, 그리고 회차, 그리고 각국 참가자 명단도 정리하면 좋고. 그 나중에 우리는 참가자 명단을 매번 정리를 했어요. 그 나중에 우리 연말 되면 뭐 이런 거 해서 100회 기념으로 통계를 내서 그 역대 참가자 1위부터 10위까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역대 가장 많이 참가한 사람이 누구인가? 뭐 당연히 내가 압도적으로 가장 많이 참가했죠. 난 모든 모임을 다 참가했으니까. 근데 2위 참가자는 누구? 3위 참가자는 누구? 그다음 발제자 통계도 냈어요. 발제는 누가 제일 많이 했나? 그런 것도 막 통계를 내고 뭐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그런 걸로 이 서정년에 더 많이 참가한 사람들한테 약간 명예를 주는 거지. 왜냐면 뭐 자원이 없잖아. 돈을 줄 수는 없잖아. 우리가 무슨 돈 모아갖고 뭐 100만 원 주고 이런 건 안 되잖아. 대신 아, 이 모임 되게 개근한 사람이다. 뭐 몇 회, 50회 이상 참석했다. 그래갖고 이제 오 대단해 이러면서 이제 명예를 나눠주는 거예요. 명예. 명예는 나눠줄 수 있잖아요. 얼마든지 조직 내에서 만들어서. 그래서 그런 어떤 사진과 회차, 기록을 남기라는 거죠. 그래서 이 모임의 역사를 스스로만 써나가라는 거예요. 그 나중에 내가 서정년 관련해서 뭐 책도 써볼까 뭐 이런 생각도 하고 막 그랬는데. 그 다음에 네트워크를 적극 활용하라는 건 뭐냐면 오늘 정호진 씨가 나를 부른 것처럼 서정년도 우리끼리 그 세미나 하는 모임이었지만 가끔 가다가 저자도 부르고 전문가도 부르고 뭐 이런 식으로 했어요. 이게 이제 여러분이 나중에 이런 모임 하다 보면 알겠지만 의외로 청년들 한 10명 모여 있으면 오겠다는 사람 되게 많아요. 웬만한 저자들 돈 안 줘도 물론 유시민은 안 오겠지. 이렇게 아주 유명한 저자는 물론 힘들지만 아마 태영호 정도 부를 수 있을걸요? 아마 이 모임 잘 설명하고 이 모임 설명하고 연락해가지고 한번 태영호 공사님 그 서기호 뭐 13호실의 뭐 비밀 이런 거 이런 책으로 한번 저자 강연 한번 하고 싶다고 아마 출판사 통해서 요청 넣으면 아마 올걸? 그렇지 않겠어요? 그리고 뭐 연대정외과 뭐 서울대정치학과 뭐 이런 학생들 뭐 모여 있다. 그래서 뭐 공사님 모시고 한번 그 얘기 좀 듣고 싶다. 그러면은 나도 이제 책을 몇 권 냈는데 이 사람이 저자가 되면 뭘 하고 싶냐면 독자를 만나고 싶어요. 내가 읽은 책을 독자들이 어떻게 느끼는지 내 책에 대한 반응이 궁금하단 말이야. 그러면 돈 안 줘도 그냥 와요. 물론 강연료를 주면 더 좋겠지만 여러분이 돈이 없으니까 그냥 이렇게 말만 이렇게 싸바싸바 잘 해주고 막 대단하십니다 뭐 이렇게 해주면 이렇게 와요. 좋구나 하고 와서 이렇게 강의한 사람 되게 많아요. 의외로. 그래서 이제 그런 전문가들을 네트워크로 활용해가지고 뭐 교수님 통해서도 할 수 있고 여러분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아니면 출판사 통해서 전화해가지고 출판사에 전화해서 연락처 물어봐도 오겠다는 사람 되게 많아.
그런 사람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이제 그런 좋은 어떤 선배들, 전문가들이 얘기를 많이 들으라는 거지. 그래서 은근히 대한민국에 좋은 얘기 공짜로 떠들어줄 사람 되게 많아. 근데 들을 사람이 없어. 그게 문제야. 청중 모으는 게 진짜 어렵지. 강연할 사람 모으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잘 선택하면 얼마든지 많이 데리고 올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걸 들어줄 사람을 모으는 게 되게 어렵지. 그래서 이 들어줄 사람들을 여러분이 잘 모으고 있으면 얼마든지 좋은 맨파워를 가지고 그 조정훈 소장님 같은 분도 사실 와서 무료로 다 강의해 주잖아요. 청년들 만나고 싶어 하는 사람 되게 많습니다. 전문가 중에. 그러니까 여러분이 잘 여러분끼리 네트워크를 강력하게 가지고 모여 있으면 얼마든지 좋은 전문가들도 부를 수 있다. 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무엇이든 꾸준히 하라는 거. 그러니까 한번 모임을 시작했으면 쉽게 접지 말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저는 아까 서정년이라는 모임을 거의 20대 한 10년 가까이 군대 가고 나서도 계속 주말 되면 올라와서 가끔 참여하고 그 다음에 이제 최대하고 나서 기자 생활할 때도 몇 번 가고 막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여간 뭘 하든 꾸준히 하라는 거야. 그러니까 저는 그 제 좌우명이 뭐냐면 그때 이제 서정년 그 대학원 같이 갈 때 그 공부 같이 하던 선배가 해준 말인데 좋은 이름은 시간이 걸린다. 라는 말이 있어요. 좋은 이름은 시간이 걸린다. 그러니까 뭔가 뭘 좋게 만들려면 시간이 걸려. 근데 이제 대개 사람들이 한 몇 번 하다가 뭐 한 뭐 열 번 정도 하면 많이 했지 이러고 뭐 딴 거 해요. 아니면 포기해요. 뭐 하다가 모임이 좀 참가자도 좀 줄어들고 인원도 줄어들고 그러면 에이 뭐 굳이 뭐 이것까지 해 귀찮은데 나 바쁜데 뭐 취업도 해야 되고 알바도 해야 되고 뭐 연애도 해야 되고 학점도 따야 되고 뭐 중간고사 기말고사 시험도 돌아오고 뭐 방학 때 뭐 연수도 가야 되고 뭐 그러면 뭐 나는 뭐 이제 슬슬 빠질게. 그러면 이제 남지가 않는 거야. 그냥 한순간에 추억으로 그냥 소모돼 버리는 거야. 근데 이제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하면 그건 그 사람의 스토리가 돼요. 그래서 이 서정년 활동했다는 걸로 유학 간 애들 되게 많아요. 유학 갈 때 그 SOC 자기소개서 쓰잖아. 자기소개서 쓸 때 서정년이 뭔지 몰라도 하여간 이거 뭐 되게 오래 했고 정치학을 공부하는 모임이었고 뭐 저거 뭐 막 스토리 거기서 자기 회장도 했고 뭐 이렇게 쓰면 그럴듯해 보여요. 그래서 그런 거 가지고 미국에서 유학 받을 때 오히려 그런 걸 더 좋아하거든. 그런 스토리 무슨 뭐 상 탁 갔다 이런 거보다 오히려 무슨 활동을 꾸준히 하면서 거기서 그 모임의 위기를 어떤 식으로 극복했고 뭐 이제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인간관계를 어떻게 조정했고 이런 것들이 다 스토리인 거야. 그래서 뭘 하든 꾸준히 하라는 거야. 저는 한정컨이라는 게 뭐 어떤 취지로 만들어졌고 뭐 잘 모르지만 그래서 아까 제가 처음에 역사를 좀 물어본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이 모임을 여러분이 지금 20대 초반에 21살 2살도 있는데 10년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10년간 이거 대학생만 할 수 있는 거 아니죠. 뭐 졸업생도 있잖아요. 만약에 여러분이 이 모임을 10년간 해봐. 그럼 이 모임에서 뭔가 나올 거예요. 이 모임 자체가 여러분의 스펙이 되고 이 모임 자체가 여러분의 어떤 스토리, 젊은 시절에 굉장히 중요한 스토리가 될 거예요. 근데 이제 이 모임이 10년을 갈지 안 갈지 두고 봅시다. 서정년은 10년을 갔어요. 그리고 제가 지금 하고 있는 독서 모임도 10년째 하고 있고 그래서 뭘 하든 한 10년 정도는 하겠다는 저 아까 연설대전도 10차 했잖아요. 지금 그거 5년 한 거고 그래서 뭘 하든 한 10년 하겠다는 각오로 해라. 그러면 그게 자기 인생에 굉장히 값진 자산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뭐든 흐지부지 하면 한 2, 3년 하다가 뭐 동력도 흩어지고 뭐 군대 가고 뭐 취업하고 뭐 아 뭐 안 되겠네 이러면 이제 그러면 그냥 시간 낭비한 게 되는 거야. 그 시간이 그냥 인생에서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걸 꾸준히 하고 후배들이 계속 이어가게끔 해가지고 지금도 활동하고 있고 이러면 그건 여러분에게 굉장히 중요한 자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뭘 하든 꾸준히 해라 라는 거죠. 그 다음에 그리고 나서 어느 정도 내공이 쌓이고 나면 현안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라는 거야. 이 얘기는 뭐냐면 이 대학생이라는 게 아까 말했지만 여러분은 대학생이면서 시민이에요. 그리고 대한민국의 주권자야. 근데 대한민국은 지금 최저임금 문제도 있고 무슨 뭐 이렇게 요즘 뭐 탄력근로시간제 민주노총 총파업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잖아요. 그 남북관계에도 뭐 개선이 되고 있고 뭐 그런 이슈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자기 목소리를 내고 개입해 들어가야 돼. 이게 단순히 뭐 이렇게 아, 그 나는 아직 학생이니까 공부를 해야 되고 지금은 뭐 정치인, 외교관, 기자, 현업에 있는 사람들이 어른들이 할 일이고 나는 아직 뭐 이렇게 뒤에서 공부나 좀 하다가 적당한 타이밍에 나 출세하고 나서 내 목소리 내지 뭐 나도 취업이나 하고 뭐 야 취업하면 내 목소리 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취업하면 또 목소리 못 내요 회사 눈치 보느라고 그리고 뭐 대학원 가면 뭐 박사 되면 눈치 목소리 낼 수 있고 박사 되면 또 교수 되면 또 목소리 못 내 선배 교수도 눈치 봐야 되고 학교 당국 눈치 봐야 되고 오히려 더 거치적거리는 게 많아요. 결혼하면 또 챙겨야 돼, 가족이. 차라리 지금이 자유롭게 자기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아주 자유로운 시기야. 그래서 뭐든지 어떤 공부를 하고 나서 현안에 대해서 입장이 생기면 적극적으로 개진하라는 거야. 그리고 적극적으로 뛰어들라는 거야. 이 한정컨이라는 단체를 통해서 할 수가 없으면 별도의 단체를 만들어. 그 모임을 하기 위한 이슈 파이팅 단체를 별도로 만들어서 짧게 하더라도 예를 들면 아까 말한 청년 뭐 투표권 인하 운동이라든가 예를 들면 뭐 이런 것도 있죠. 뭐 참정권 그 피선거권이 지금 대통령은 40세고 국회의원은 25세잖아요. 근데 유럽은 다 19세란 말이야. 그러니까
그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다 같은데 선거 연령이 근데 우리만 피선거권이 더 높잖아요. 근데 사실은 투표는 할 수 있으면서 왜 출마는 못하냐라는 거지. 25살이라는 건 누가 정한 기준이에요? 그리고 대통령은 41살부터 출마할 수 있는데 마크롱은 39살에 대통령 됐단 말이에요. 그럼 마크롱은 우리나라 같았으면 대선 출마 못하는 거예요. 그럼 40살이라는 기준은 도대체 누가 정한 거냐는 거지. 그런 것도 더 대통령 출마는 왜 20대 때 못하냐는 거죠. 30대는 왜 대통령 출마 못하냐는 거죠. 마크롱 얼마든지 해서 잘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사실은 문제의식이 생기면 뭐 적극적으로 목소리 내고 나름대로 뭔가 이슈 파이팅 조직해가지고 활동도 하고 국회에서 정론관 기자회견도 하고 거리에서 뭐 서명도 받고 뭐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거 안 하고 그냥 모여서 같이 세미나만 하고 뭐 그러면은 또 이렇게 별로 남는 게 없죠. 여러분이 이미 사회적인 자기 목소리를 내고 있는 활동가인 거야. 이미 주권자고 시민이고 시민으로서 자기 목소리를 내는 걸 주저할 이유가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런 것들이 나중에 스토리가 되고 나중에 여러분이 뭐 취업을 하든 뭘 하든 또 자기 나름의 이제 그게 그 도움이 될 겁니다. 오히려 그런 활동을 적극적으로 한 사람들이 나중에 취업할 때도 다 쓸 수 있다라는 거죠. 뭐 등등.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좋은 인간이 되라. 이건 뭔 소리냐. 싸가지가 있어야 된다. 기본적으로. 싸가지가. 이게 뭐 젊은 게 무슨 벼슬은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뭐 전문가든 누구든 이렇게 뭐 사람들을 만날 때 기본적으로 예의범절을 배워야 돼. 이건 사실 은근히 굉장히 중요해요. 그게 내가 이제 40대에 접어들고 직장 생활도 한 10년 해보고 이제 그러니까 느끼는 건데 젊었을 때는 여러분 20대 때 학생 때는 똑똑한 애들 있죠. 공부 잘하고 좋은 대학 다니고 막 학벌 좋고 혹은 고시 붙고 뭐 자격증 뭐 있고 로스쿨 가고 이런 애들이 되게 잘 될 것 같잖아요. 그런 애들 되게 대단해 보이고 야 뭐 우리 고등학교 때 보면 공부 잘하고 전교 1등이면 천재 와 어떻게 이렇게 똑똑하니 막 와 우러르고 막 이러잖아요. 근데 이제 40 넘어서 직장 생활 한 10년 지켜보니까 어떤 애들이 잘 되냐면 관계가 좋은 애들이 잘 돼요. 개인 능력이 뛰어난 애보다 관계를 잘하는 애들. 그러니까 이제 그건 뭐냐면 같이 일하고 싶은 사람이 잘 되는 거야. 기자 생활을 봐도 어떤 사람들이 살아남냐면 뭐 단독 많이 하고 특종 많이 하고 뭐 에이스 기자로 잘 나가고 이런 사람들이 아니라 팀장이나 뭐 이런 거 했을 때 후배들하고 관계 원만하게 이끄는 사람들. 후배들의 얘기 잘 들어주고 이제 이렇게 뭐 버럭 화내지 않고 차근차근 이렇게 앞뒤 맥락 잘 설명해주고 그러면서 이제 가끔 이제 후배들 뭐 밥도 잘 사주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면서 인간적인 스킨십을 잘하는 사람이 나중에 성공하더라는 거야. 다 팀장도 되고 차장도 되고 부장 승진도 다 먼저 하고 그렇지 않고 지만 잘났다고 해요. 틈만 나면 후배들 막 깨고 막 요즘 양진호처럼 막 갑질하고 뭐 요즘은 싸대긴 안 때리지만 막 쌍욕하고 막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리고 지가 뭐 잘났다고 막 그 권위 세우고 막 이런 사람들은 그 자리에서는 오, 아, 네 이러지만 뒤에 가면 이렇게 쳐다보지도 않아요. 그런 사람들은 결국 다 좌천되고 뭐 계열사로 내려보내고 막 이러더라고. 그 왜냐하면 결국에는 여러분 이공계나 예술계는 자기 개인의 능력만으로 쭉 가는 분도 있죠. 물론 뭐 예를 들면 예술가라든가 뭐 화가라든가 뭐 아니면 천재 과학자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막 수학 논문 혼자 막 미친 듯이 파서 쓰고 이런 사람들은 자기 능력만으로 성공할 수 있지만 그 외에 대부분의 어떤 그 인간은 뭐 사회적 동물이라고 하잖아요. 정치적 동물.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성공하는 거야. 다른 사람들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결코 성공할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이 재능이 대단해 보이지만 그 사람의 재능을 인정해주는 그 사회 속에서 그 대단한 거지 그 사회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경우가 많아요. 우리 마이클 산델의 정의란 무엇인가 보면 그 얘기 나오잖아요. 마이클 조던이 농구를 잘해서 그렇게 돈도 많고 인기가 있었지만 마이클 조던 잠깐 농구 은퇴하고 골프 했잖아요. 골프 선수로서는 별로 못했어요. 그러니까 운동신경이 뛰어나다고 모든 운동을 다 잘하는 건 아니죠. 근데 농구라고 하는 걸 굉장히 좋아하는 시대에 태어났기 때문에 마이클 조던이 마이클 조던이 된 거지. 그렇죠. 농구가 없는 시대에 태어났으면 마이클 조던은 그냥 운동 좀 잘하는 아저씨였겠죠. 그리고 일반 직장 생활하면서 뭐 취미로 뭐 축구나 좀 하던가 뭐 개인적으로 뭐 주말에 골프나 치던가 뭐 그런 사람이었겠죠. 근데 농구가 인기 있는 시대에 태어났기 때문에 마이클 조던이 세계적인 스타가 되고 엄청난 거부가 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 정치도 마찬가지고 기자도 마찬가지고 어느 분야로 가든 내가 혼자 잘나서 되는 건 없어. 다 그 사회의 도움을 받는 거예요. 그 사회가 만들어놓은 시스템 속에서 우연히 내가 가진 재능이 인정받기 때문에 출세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어떤 활동을 하든 그렇게 생각을 해야 돼. 그렇게 생각하고 나면 결국 내가 성공하고 내가 예를 들면 여러분이 연대 가고 고대 가고 좋은 대학 간 것도 따지고 보면 공부를 높게 치는 사회에 태어났기 때문에 그런 거죠.
공부 잘하는 능력, 암기 능력과 몇 가지 외국어 능력과 수리 연산 능력을 사회적 높은 재능으로 치는 시대에 태어났기 때문에 그런 거지. 여러분이 만약에 춘추 전국 시대에 태어나가지고 막 전쟁터 나가서 활 쏘고 막 이렇게 그런 시대에 태어났으면 마동석 같은 사람이 최고로 권력을 그 사람이 뭐 대통령도 하고 뭐 다 했겠죠. 이 키 크고 싸움 잘하는 사람이 했겠죠. 그런 시대도 있었잖아요. 불과 몇 년 전이야. 불과 몇백 년 전에는 다 그런 시대였단 말이야. 근데 이런 시대를 태어났기 때문에 그런 거고. 우리 미스터 션샤인 같은 이렇게 그런 구한말이었으면 총 잘 쏘는 사람이 또 뭐 이렇게 인정받고 뭐 그랬겠죠. 어쨌든 그런 어떤 시대와 어떤 그런 그 사회의 산물이다. 우리의 성공과 실패는.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면 결국 우리가 가진 재능이라는 거 다 보잘것없는 거예요. 다 그냥 우연이야, 우연. 우연이 나한테 주어진 거야. 우연이 나한테 주어진 거고 그걸 인정하는 사회에서 시대에 태어났기 때문에 우연히 그게 인정받아서 남들보다 조금 좋은 위치에 조금 앞서간 거야. 조금 좋은 위치에 간 거고. 그러면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겠어요? 겸손해야 되는 거예요. 겸손. 내가 가진 재능에 대해서 겸손해야 하고 그 대신 내가 갖지 못한 다른 재능을 가진 사람들을 존중하고 그런 사람들이 같이 모여서 만들어가는 게 우리 사회라는 거죠. 그게 한나 아렌트예요. 그런 얘기를 하는 게 한나 아렌트의 철학이죠. 인간은 다 어떤 개성을 고유한 유니크함을 갖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유니크함이 어우러지는 가운데 그 안에서 권력이 생겨난다는 거죠. 정치적인 어떤 것, 더 폴리티컬, 권력이 생겨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떤 인간에 대한 예의와 어떤 그런 겸손함, 그리고 그런 좋은 관계를 만들기 위해서 계속 고민하는 그런 청년이 되라. 그러면 그 사람은 무슨 사업, 뭘 하든 성공한다는 거예요. 어떤 직업으로 가든 어떤 활동을 하든 거기엔 사람이 모인다는 거예요. 좋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단체에는 좋은 사람들이 계속 모입니다. 자석처럼. 그러면 그 모임을 계속 발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모임을 이어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